예,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지식재산 활용 분야 전문가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사회를 맡은 김규태입니다. 먼저 금일 행사에 국민 의례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참석해 주신 주요 내비 및 참석자분들께서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네, 바로 모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의 포럼은 대학의 기술사업화 및 교원창업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국가지식재산위원회,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한국과학기술 한림원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한국기술지주회사협회,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한국여성발명협회,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이 후원하는 포럼입니다. 금일의 행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적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공동위원장님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이후에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회장님의 축사와 한민국과학기술한림원장님의 축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다만 한민국 원장님의 축사는 사정상 영상으로 대체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나서 교원창업 관련된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각각 20분씩의 주제 발표가 있고 나서 나머지 그 시간에는 90분 동안의 세개 주제에 대한 패널 토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럼 우선 정상적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공동위원장님의 환영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정상조 위원장입니다. 오늘 대학의 기술 사업화 및 교원의 창업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마련한 지식재산 활용 전문가 포럼에 함께 해주신 지식재산인과 과학기술인 비롯한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번 포럼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해주신 이우일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회장님과 한민구 한국과학기술 한림원 원장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바야흐로 새 4차 산업혁명 시대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 영토를 개척하고 그 자리에 특허라는 깃발을 꽂기 위한 전 세계의 치열한 기술 패권 경쟁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코로나19라는 감염병과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악성 바이러스는 우리 생명을 위협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장기화된 경기 침체를 불러왔고 또한 동시에 비대면 기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산업 전반에 체질 변화를 가져온 제4차 산업 혁명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신산업을 개척하고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합니다. 기술 혁신과 창업이 더욱 중요해진 것은 바로 이러한 배경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술을 기반으로 창업한 기업들이 일반 기업에 비해서 연 매출액이 4배에 달하고 3배의 고용 창출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일자리를 만드는데 기술 혁신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기술 혁신의 요람, 우리 대학들이
특허를 활용해서 창업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시점입니다. 대학의 기술 창업은 일자리 창출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바로 교원 창업이 있습니다. 정부는 교원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오고 있습니다. 산업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실험실 특화형 창업선도 대학을 지정했습니다. 교원 창업을 지원하는 사업을 앞으로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포럼에서는 교원 창업 생태계를 보다 연결케 하기 위한 다양한 이슈들을 다룰 예정입니다. 첫째 이슈로 이희숙 변리사님께서 교원 창업 기업이 후속적으로 계량 발명을 했을 때 그 후속적인 계량 발명에 대해서 특허권이 누구에게 귀속되고 성과를 어떻게 배분할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그래서 가이드라인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한국기술주식회사 협회 이지훈 사무국장님께서 기술지주회사의 창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산학협력법에 소위 20% 룰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20% 룰의 문제점을 지적해 주시고 그 개선을 위한 공론화 문제를 제기해 주실 계획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려대학교 심경수 교수님께서 공공기술 기반 시장 연계 창업 탐색 지원 사업을 소개하시면서 교원과 학생이 함께하는 실험실 창업을 장려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시사점을 제시해 주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오늘 포럼에서 제기된 이슈들에 그치지 않고 교원 창업의 활성화를 위한 지식재산 측면에서의 여러 가지 노력을 계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연구 개발 시 기획부터 사업화에 이르기까지 전 단계에 걸쳐서 특허 정보와 데이터가 전략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연구개발혁신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업기업의 신속하고 저렴한 기술 분쟁 해결을 위한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한국과총과 과기한림원과 함께 기술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과학기술인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해결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포럼을 비롯한 이러한 노력들에 힘입어서 지식재산으로 무장한 교원 창업 기업이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학의 기술 창업이 우리나라의 제도약의 핵심 동력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일선에서 고군분투 중이신 관계자 여러분들께 그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력을 격려하고 응원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포럼을 위해 힘써주신 이휠 회장님과 한민구 원장님께 감사드리고 모든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여러분들의 건강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정상조 위원장님의 소중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이우일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회장님의 축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방금 소개받은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회장 이우일입니다. 지금 우리는 창업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창업은 우리나라가 직면한 성장 정체라든가 고용 절벽 같은 여러 가지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예전부터 주목받아 왔습니다. 뭐 창업의 장은 뭐 모든 곳에서 가능합니다만 특히 창의성을 바탕으로 창업의 성공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대학이 창업의 요람이 되어야 합니다.
뭐 실제로 외국의 예를 보더라도 한때 스탠퍼드 대학에서 배출한 벤처기업 매출이 우리나라 GDP의 두 배를 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경우엔 뭐 여전히 과학기술 분야 선도 대학들에서 아주 활발하게 창업을 주도하면서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학 중심 창업에 있어서 교수진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교원 창업이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교원 창업은 아까 정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교수진이 직접적으로 창업하거나 아니면 지도하고 있는 학생들의 창업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면서 탄탄한 기술 전문성을 바탕으로 해서 진입 장벽을 낮추고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뭐 이런 기대 효과 때문에 정부는 대규모 대학 창업 펀드 조성이라든가 창업 휴 겸직 제도 도입 그리고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 같은 교원 창업 인프라를 조성하고자 노력해왔습니다. 하지만 제도 및 인프라 측면에서 여전히 보완해야 할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경제성장 핵심 분야로 대두되고 있는 IP 분야의 교원 창업 관련 가이드라인이 미흡해서 아직도 해결 과제로 남아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청과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그리고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은 교원 창업 관련 IP 이슈와 현황을 살펴보고 발전 방향을 함께 논의하고자 이번 포럼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교원의 계량 발명에 따른 소유권과 보상 관련 이슈, 기술 지주회사 지분율 이슈, 그리고 교원 지원 기반의 대학생이나 대학원생 창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다루고자 합니다. 이 포럼을 통해서 대학을 통한 창업 생태계가 보다 활성화되고 창업 바람이 거세게 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런 의미 있는 포럼을 가능하게 해주신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정상조 위원장님, 그리고 한국과학기술한림원 한민구 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오늘 바쁘신 중에도 주제 발표와 토론에 참여해 주시는 전문가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포럼에 많은 시청과 참여를 부탁드리면서 건승하시기 기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이율 회장님의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한민구 과학기술 한림원장님의 축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정상 영상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 과학기술 한림원 한민구입니다. 혁신적 기술기업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부가가치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기초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대학과 출연연구소의 창업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오늘 대학의 기술 사업화 및 교원 창립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시의적절한 주제로 토론의 광장을 만들어주신 정상조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공동위원장님과 이우일 과청회장님과 발표자, 토론자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많은 나라에서 대학들은 기술 이전과 벤처 창업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잘 아는 구글, 페이스북, 야후 등은 미국 대학 학생들이 창업하여 세계 최고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대학의 기술 이전 총 수입은 2018년도에 약 870억 원에 불과하여 미국의 한계 대학 수준입니다. 우리 대학과 출연연구소도 기술 사업에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오늘의 포럼에서 우리 대학 및 연구소의 기술 이전을 확대하고 창업을 활성화시키는 실질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예를 들자면 기술 이전 수입이 소득으로 간주되어 과세율이 상당히 높아 기술 이전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학 교수와 연구원들의 경직된 겸직 조건들도 재검토되어야 됩니다. 또한 우리 대학원생들의 변형 문제도 창업에 큰 장애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토론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 그러면 주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발표를 맡아주신 국가지식재산위원회 하등전문위원회 1소위원회 이희숙 위원장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교원 창업 내 개량 발명 관련 가이드라인 필요성에 대해서 이희숙 변리사님께서 말씀 발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희숙 변리사입니다. 제가 이렇게 죄송합니다. 카메라서는 익숙하지 않아서. 일단 오늘 같은 이런 발표 자료에 제가 첫 번째 발표 주제 발표를 하게 돼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영광이고요. 이런 자료를 만들어주신 정상조 위원장님과 이의료 회장님 그리고 한림원장님과 관계 분들께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제가 첫 발표 드릴 내용은 교원처업 활성화를 위한 계량발명 기속 평가 기속 및 보유상 가이드라인에 대한 아닌데요. 저희가 활용 전문위에서 저희가 이 주제를 발제한 이유는 교원 창업의 활성화는 굉장히 모두 다 필요한 이슈지만 여러 가지 것들이 제대로 규정이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여러 가지 컨플릭 이슈가 많이 생기고 그 다음에 원하지 않는 모랄 해저드 문제 때문에 고민들을 하는 많은 부분들이 생겨서 이 부분들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이런 기술 창업이나 이런 그 교원 창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에 이바지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주제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자, 내용으로 들어가면 뭐 앞에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셨으니까 간단하게 했지만 문재인 정부는 혁신 창업 건설을 범국가 아젠다로 해서 창업 활성화를 굉장히 확산하고 있고 더군다나 코비드-19 때문에 굉장히 그 경기 침체로 인한 필요성은 더 증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국가 과제들이 뭐 기술 창업 대학을 중심으로 하는 나 출연료를 중심으로 한 기술 창업 직약형 창업이나 아니면 뭐 랩투마켓 같은 실험실 창업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기술 창업은 그 일반 창업에 비해서 평균 고용 규모도 크고 그 다음에 생존율도 굉장히 크다는 게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 이슈입니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그 활성화된 정책이나 그 분위기 때문에 우리나라 대학에서도 우리나라 대학발 기업들이 여러 가지 계속들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이런 민간 투자를 이끄는 활성화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특히 뭐 오늘 그 주빅 같은 연대 주빅 회사들 조차도 보면 34억에 대한 민간 투자도 이끌고 그다음에 정부 지원뿐만 아니라 하고 있고 고용도 계속 창출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이런 대학발 창업은 아직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민간 투자를 이끌고 굉장히 뭔가 블록버스터로 가기는 지금 초기 단계이긴 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까지 계속 창업을 하다 보니 일자리 창출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조 단위의 그 기업 가치를 갖고 있는 기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모바일아이 같은 경우는 지금 이런 히브리 대학에서 나오는 컴퓨터 공학 교수들이 만든 회사인데 지금 17조 원의 인텔에서 인수하고 지금의 가치는 훨씬 더 크고 일자리는 뭐 730개가 아니라 몇백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그 미국에서의 기술 창업이 우리나라에서도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의 경우도 유럽은 4차 산업혁명 이후에 유럽에서도 이런 정부 정책에 의한 투자뿐만 아니라 민간 투자들도 이런 창업 기술 창업이나 창업 산학연에 대한 창업 기술 창업에 대한 활성화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서 투자 총 건수나 그 다음에 투자 총액이 계속 증대되고 있는 게 유럽에서의 현실입니다. 국내의 경우는 사실 굉장히 창업 열기가 활성화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창업이 필요하다고는 하지만 기술 기반 신설 법인의 수는 꾸준하게 증가는 하고 있지만 신설 법인 중에 기술 기반 법인의 비중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추세가 현재 추세입니다. 이 얘기는 생계형 창업은 늘어나고 있지만 기술 창업은 오히려 전체적인 비중에서 보면 굉장히 감소하고 있다는 게 현재의 현실인 상황에서 그렇다면 이런 창업들이 계속 증대가 돼야 되는데 사실 기술 창업이나 교원 창업 이슈할 때 제일 많이 나오는 것들이 이런 뭐 교원 창업에서 나오는 모랄 해저드들 때문에 뭐 유명한 툴젠의 사건이라든가 서강대에서도 뭐 이런 기술 빼돌기 논란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런 이슈들이 하나 탁 떨어지면 굉장히 모든 창업이나 이런 것들이 그 위축이 되고 그 다음에 아무도 원하지 않지만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중국 같은 경우도 굉장히 그 벤처 사업가 교수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국내의 경우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저어되고 있는 경우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랄 해저드의 법적 문제에 대한 위험성을 감소하고 그 다음에 충분히 활성화를 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의 제시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원 창업의 범위를 정하기 위해서 저희가 좀 보면 기술 창업의 범위는 뭐
OECD나 대학발 산업 분류별로 이렇게 나누기는데 저희 이 가이드라인에서 대하는 교원 창업에서의 범위는 대학 교원이 대학인 교수가 직무 발명을 통해서 기반으로 창업한 것들만 교원 창업이라고 하고 뭐 약간 몰래 하긴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여기서는 다루지 않을 이슈입니다. 그리고 이런 교원 창업과 관련된 사실은 이슈들은 뭐 정책 자금도 굉장히 많지만 관련된 법률도 굉장히 많습니다. 보다시피 특허법상 직무 발명에 대한 직무 발명이 어떻고 발진 발명 지능법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기초 연구지능 기술 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도 이런 직무 발명에 대한 이슈를 다루고 있고 사용에 대한 이슈, 그다음에 창업 지원에 대해서는 교육부에서 뭐 휴직과 겸직에 대한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달부처들이 다 관여를 하는데 보고자 하는 이슈들이 조금 더 다르고 보고자 하는 관점이 다르다 보니 약간의 약간의 규정들이 좀 약간 컨플릭트 나고 있는 것들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관계자들은 오히려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판단이 서지 않고 어떻게 창업을 하는 게 모랄에서도 문제도 없고 오히려 그 문제가 될 수 없는지에 대해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은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원 창업 관련상 회사의 투자의 형태를 회사의 형태를 보면 여러 뭐 부처 관련 부처에 상관없이 뭐 연구소 기업이나 그다음에 그 기술 지주의 자회사나 그다음에 그 신기술 창업 전문 회사나 그다음에 벤처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 교원 창업 범위 안에 들어가는데 이런 창업 현황들을 보면 사실은 기술 제조회사 전문회사나 창업 창투사나 그다음에 영수증 기업들은 뭐 중복되는 것들이 많아서 지금 통계를 내보면 1,600개라지만 중복되는 게 한 1,000개 정도 제외하면 1,000개 정도이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벤처 기업을 토대로 했던 내용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교원 창업은 저희가 한 1,000개 정도이고 벤처로 한 것도 통계 수치를 낼 수 없기 때문에 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1,000개 이상의 교원 창업이 있는 현 상황에서 그 관련 규정들을 그 대학의 관련 규정들을 보면 국공립 대학하고 사립 대학에서도 차이가 납니다. 국공립 대학의 경우는 사실은 거점 국립 대학의 경우에 10개 학교 중에 4개만 교원 창업 규정을 두고 있는 게 현실이고요. 사립 대학은 굉장히 그래도 모든 대학들이 다 나름대로 두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학마다 규정의 종류가 다 상이하고 다만 이제 모두 다 공통적으로 두고 있는 건 휴직과 겸직할 때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이런 것들은 거의 있으나 창업의 활동 지원이나 그다음에 직무 발명에 대한 보상에 대해서나 이런 것들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없습니다. 또 오늘 다룰 이슈에 대한 개량 발명에 대한 이슈는 어디에도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그 분쟁이 법적 분쟁이나 나중에 여지가 많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미국의 경우나 뭐 유럽의 경우는 저희 나라보다 이런 교원 창업에 대해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따라할 수는 없겠지만 여기도 보면 그냥 일반 휴직에 준해서 창업에 대한 휴직을 하고 있고 뭐 나라마다 뭐 약간 상이하게 뭐 창업과 자문만 할 수 있는 대학도 있고 다 상이합니다. 다만 미국이나 이런 유럽의 대학에서도 뭐 개량 발명에 대한 이슈에 대해서 특별하게 다루고 있는 그런 규정들은 없는 게 현재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내외 그런 그 대학의 교원 창업 규정을 저희가 보면 미국이나 영국 해외 대학은 뭐 TTO 같은 그런 관리 조직을 따라서 이거 제가 죄송합니다. 이걸 잘못 따라서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다음에 국내 경우는 교원 창업을 지원은 하고 있지만 굉장히 소극적으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개량 발명의 귀속이나 성과 배분에 대한 규정은 전혀 하고 있지 않은 게 현재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들을 하기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자 지금 이 이슈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개량 발명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교원 창업 규정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이슈가 있지만 저희는 이제 개량 발명에 대해서 볼 건데 개량 발명에 대한 이슈는 사실은 그냥 고유의 의미로 보면 기술적 사상 자체를 변경하지 않고 새롭게 변경하거나 추가해서 기능적 경제적으로 우수한 효과를 가져오는 발명을 말합니다. 근데 법적으로 좀 들어가 보면 개량 발명은 이용 발명과 협의의 이용 개량 발명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용 발명이라고 하고 있는 건 판례나 뭐 굉장히 많은 데서 나오고 있는 것처럼 앞에 있는 특허가의 기술 규속 요소가 A, B, C인데 후원해서 이용 발명은 A, B, C, D여서 이용 발명을 실시를 하려면 선언 발명을 반드시 모두 실시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앞에 침해 이슈가 다 걸려지는 발명이기 때문에 이건 하나의 패키징이 될 수 있는 그런 발명이 이용 발명이고요. 개량 발명은 사실은 앞에가 ABC면 ABD라는 C가 빠지고 D가 들어가기 때문에 침해 이슈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협의의 계량 발명의 경우는 어떻게 보면 별도의 발명이라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최초 발명에서 시작했다는 이슈 때문에 이런 계량 발명에 묶여서 이게 그러면 뭐 원래 최초 특허권자 것이냐 아니면 이후에 후원에 개발한 사람 것이냐에 대한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고 이거는 사실은 대학과 교원 창업 기업 간의 뭐 판례는 없지만 그거 이전에도 대학하고 그다음에 그걸 기술에 이전해 간 그다음에 제약회사들하고에도 분쟁도 끊임없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슈가 있었고 그런 것과 판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사실은 그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식재산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심사 지침서를 제시를 해서 이렇게 발족을 해서 계량 발명에 대한 제공 의무에 대한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유형에 대해서 정리를 해놓은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내용을 보면 사실은 계량 발명에 대해서 무조건 가져간 기술 이전권자나 아니면 후원해서 원청 특허권자가 계량 발명을 발명하지 말아라 뭐 계량 발명을 더 이상 하면 안 된다라는 이런 내용들을 하면 이건 공정거래법에 위반되고 된다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무조건 무상으로 계량 발명도 모두 다 당연히 무상으로 공동 발명이고 무상으로 원천 특허권자에 속한다라는 것도 모두 다 계량 발명 공정거래법에 위반된다는 걸로 유형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은 이제 공정거래법의 유형에 대해서 예시를 대우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교원 창업과 학교 간에서는 이런 부분들의 크리티컬 이슈들까지는 다 판단해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지 않고 뭐 뭉뚱그려져 있다 보니까 모두 다 이제 대학계에서는 원천 특허권자 소유이고 그다음에 후원의 계량 발명자는 여기 뭐 기업의 것이다라는 이유로 분쟁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그래서 그러면 그리고 또 다른 그 법령에서 보면 국가 연구개발 사업 관리 등의 공동 관리 규정에서도 보면 여기는 이제 그 국가 국책 과제로 어떤 발명이 나왔을 때 그 발명의 소유에 대한 것을 정하기 때문에 그 소유는 주관기관 소유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이게 이제 교원창업에 의한 기업이 그러면 주관기관으로 국책과제를 수여하게 되면 당연히 기업 단독 소유가 된다는 게 이 공동관리 규정에 의한 것입니다. 사실 여기서는 직무발명에 대한 이슈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그 어떤 그 지금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이슈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고 관리 규정을 대한 것이고 이 관리 규정과 그 다음에 그 교원창업의 그 대표는 직무발명의 자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교원창업기업의 대표이거나 아니면 주요 직책을 갖고 있는 두 가지를 두 가지 신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절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나 가이드라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얼마 전에 뭐 그 이제 카이스트랑 교원창업기업과 그 계약한 사례를 제가 뭐 양해를 얻고서 가져왔는데 실질적으로 계약 여기서의 이슈는 이제 계약 기간 중에 기술 이전을 해간 계량 발명이 나오면 그 계량 발명의 소유는 계량 발명을 개발한 사람의 소유로 된다는 것들이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카이스트에서 계량 발명을 하면 카이스트 소유고 기업에서 이전한 기업에서 해가면 이전한 기업의 소유인데 다만 이제 실시권에 의해서 그 학술적인 것을 방해하면 안 되기 때문에 기업에서 했더라도 카이스트에서 무상으로 학술적 범위에서 실시하는 건 허용한다는 거고 그 다음에 기업에서가 아니라 카이스트에서 계량 발명을 발명하면 카이스트 소유니까 그걸 기업에서 가져갈 땐 당연히 유상의 실시권을 받아야겠죠. 그 내용으로 되어 있고 공동으로 연구한 경우는 공동 소유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계약이 되어 있는 사례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해서 뭐 하나의 샘플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고민해서 그러면 어떻게 가이드라인을 정할까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이슈와 많은 사례들과 여러 관계부처들이나 이해관계인들의 이 소리를 다 들어서 정해야겠지만 이번 그 내용을 통해서 저희가 좀 정리했던 걸 정리해보면 일단 계량 발명의 경우에 창업 교원이 발명자로서 기여를 한 경우는 그 창업 교원은 대학으로부터 월급을 받고 있는 경우는 직무 발명이기도 하고 창업 교원은 대학의 직무 발명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기업의 직무 발명이기도 한 공동의 직무 발명자이기 때문에 그 이익을 쉐어를 하고 공동 소유를 하는 것들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지분에 대해서는 뭐 발명자 기업분에 따라서 나눠야 되는데 이것도 공동 발명 사실 공동 특허나 공동 소유의 특허들이 뭐 관리를 하는 거에 어려움이나 나중에 이걸 글로벌 제약사한테나 글로벌사한테 넘어갈 때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꼭 공동 소유를 원칙으로 해서 협상을 하되 공동 소유가 아니고 공동 소유를 포기하고 하되 기업 단독으로 간 경우에는 그러면 뭐 실시료를 더 받거나 아니면 뭐 기술 이전료를 더 받거나 나중에 이익을 쉐어하는 방향으로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여지들이나 샘플들을 가이드라인 안에 더 구체적으로 이제 별도로 과제를 해서 더 만들어내는 게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창업 교원이 대학으로부터 월급을 받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 발명을 한 경우라면 이거는 사실 직무 발명이지 않기 때문에 그 계량 발명의 소유권은 당연히 창업 기업의 소유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자금이 또 계량 발명의 재원이 국가연구개발, 그러니까 국가연구개발 자금인 경우도 있고 VC들이 투자한 민간자금 투자자금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하더라도 직무 발명의 이슈나 그다음에 그 이 소유자로서의 이슈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만 국가연구개발 사업으로 해가지고 한 경우는 아까 관리 규정에서 나온 것처럼 그 주관기관이 누구냐에 따라서 소유 형태가 거기 나와 있기 때문에 그대로 정하지만 국가연구개발 사업을 하는 국책 자금이 들어갔기 때문에 기업에서 일정 부분을 대학에다가 이익을 줄 때 조금 더 그걸 고려해서 주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민간 투자금인 경우는 사실은 투자자들에 대한 뭐 워낙 많은 이슈들이나 그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이해관계들을 고려해서 뭐 그들의 이해관계들을 좀 더 높이 들여서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지분을 조정을 할 때 이 양쪽을 조금 고려해서 조절을 하는 게 적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계량 발명의 창업 교훈이 전혀 기여하지 않는 경우는 당연히 이거는 뭐 말할 것도 없이 당연히 뭐 기업의 소유입니다. 더군다나 협의의 계량 발명인 경우는. 근데 이거를 저희가 별도로 안으로 한 건 아까 말씀드렸지 이용 발명의 이슈의 경우는 사실은 그 원래 그 구성 요소 선언의 구성 요소를 모두 다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창업 교원의 소유로 하더라도 이 창업 교원이나 창업 기업의 소유를 한다고 하더라도 기업과 기업이 기술 이전이나 라이센싱을 제3자한테 할 때는 앞에 있는 원천 특허랑 같이 패키징해서 넘어가지 않는다면 그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가이드를 구분을 해서 기술 이전에 할 때 배분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그 기업이 어떤 이익을 할 때 학교에다가 약간 환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지분율을 조금 더 조정을 할 때 이 부분을 조정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지금까지 내용들을 할 때 어떤 이제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각 대학마다 약간 자율성을 맡길 수밖에 없겠지만 그래도 이런 귀속이나 보유상 가이드라인을 만들 때 뭐 어떤 체크리스트를 본다고 하면 그 창업 교훈이 계량 발명에 완성을 했는지 이게 가장 중요한 이슈일 거고 이제 이게 직무 발명에 속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 창업 교훈의 신분이 월급을 받고 있는지 월급을 안 받고 있는지 또 어떤 경우는 월급을 받되 뭐 일부 만약에 뭐 창업 겸직을 하고 있으니까 일부만 받고 일부를 안 받고 있는 경우라면 그것도 그 지분도 고려해서 이 지분율을 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리고 이용 발명인지 협의의 계량 발명인지 이슈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협의의 계량 발명까지 모두 다 무조건 학교 소유다 이렇게 되게 된다면 공정거래법 위반의 고려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고려해서 가이드라인을 정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 기업이 아까 실업신 창업이나 이런 것처럼 학교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학교 시설에 대한 이용률을 물론 내긴 하겠지만 학교의 리소스를 이용하기 때문에 뭐 이런 거하고 상관없이 학교에도 일정한 보상이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국가연구개발자금이나 민간 투자자금이냐에 따라서 지분율을 조금 조정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런 부분에서 어떤 그 교원 창업에서 여기서는 적진 않았지만 그 학교의 어떤 이익을 환수를 했을 때 그 창업기업에서 학교로 이익 환수를 했을 때 그 창업 교원한테도 어떤 보상 가이드라인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이익 환수가 될 수 있을 때 서로 하는 거지 무조건 처음부터 창업 교원이고 그 다음에 창업 기업이니까 모든 것들은 학교로 다 이익은 무조건 환수해야 되고 환수한 이익들에 대해서는 학교 발전에서 물론 전체적으로 다 하는 거겠지만 창업 교원에도 학교 차원에서의 보상은 반드시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이런 것들이 다시 선순환적으로 돌아갈 수 있고 그다음에 모랄 해저지 문제도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와 같은 가이드라인을 저희가 이제 뭐 만들 때 사실은 저희가 이미 뭐 교육부나 특허청이나 이런 관계부처한테 의견을 들었습니다. 사실 그랬을 때 뭐 교육부에서는 이미 지금 가이드라인 안에 대해서 교원창업 가이드라인 안에 대해서는 2019년도에 배포를 했지만 좀 더 업데이트되고 계량 발명에 대한 이슈에 대해서 지금 그거를 하는 작업을 하고 있어서 뭐 이 지금 이슈를 여기다 같이 그 가이드라인 제공할 때 같이 작업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뭐 의견을 제시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제시했던 협의의 이용 이 계량 발명과 이용 발명을 구분하는 게
현실적으로는 사실 쉽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너무 복잡하게 하지 말자라는 게 이제 교육부 의견입니다. 특허청에서도 마찬가지로 협의의 이용 발명과 계량 발명을 나누는 이슈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아마 실질적으로 대학에서 기술 이전이나 계약서를 작성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한 전문성이나 이런 것들이 자료나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렇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어떤 정책 연구가 더 추가적으로 된다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정거래법에 위반이 되지 않고 그 다음에 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이용발명균은 이익을 조금 더 환수해주고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한 가이드라인이나 연구가 있다면 이 부분은 좀 반영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만 관계부처에서는 이 부분은 적절하지 않다는 게 의견 대수 의견입니다. 또한 특허청에서도 직무발명에 대해서 내년에 뭐 별도의 그 제도 개선위원회를 발족해서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키스타에서 의견도 역시 일단은 뭐 교원창업에서 나온 계량발명에 대해서 모두 다 계량발명이든 이용발명이든 공동발명을 원칙으로 출발할 필요가 있다는 게 이쪽에서 원이고 여기도 역시 이용발명과 협의의 계량발명을 구분하는 게 어렵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벤처 VC들한테 저희가 조금 의견을 들어봤는데 VC들은 어쨌든 창업기업이 그 활성화가 되려면 너무 공동발명이나 그 다음에 그 대학에서 모든 것들을 묶어서 가면 VC들이 투자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다음으로 나가는 데도 어려움이 있으니 그것들에 대한 프리덤은 주되 다만 일정 기술료를 단계별로 계속 대학에다가 지급하는 방안으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하는 의견들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은 제가 이런 것 그 다음에 이제 그 여러 그 의견들을 들어보면 굉장히 관계부처의 의견들도 좀 다르고 그 다음에 이해관계인이 많다 보니까 뭐 어느 한 가지로 이걸 정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어렵다고 해서 피해갈 수 있는 숙제는 아니니까 오늘의 이런 세미나나 이런 걸 포럼을 통해서 이것들을 정할 수 있는 어떤 가이드라인의 어떤 뭐 방향을 정하고 그 다음에 추가적인 연구나 이런 걸 통해서 그 어떤 가이드라인이 정해진다면 조금 더 이런 교원 창업에 대한 활성화 방안이 계속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궁금한 일 있으면 연락 주시면 되고요.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계속 왔다 갔다 이거를 잘 못해서 발표할 때 좀 문제점이 있었는데 죄송합니다. 네, 첫 번째 포문에 어려운 포문을 열어주신 이희석 변호사님께 다시 한번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발표의 주제는 기술지주 자회사 지분율 현실화를 통한 교원창업 기업을 제도권으로 활성화라는 주제로 한국기술지주회사협회 이지훈 사무국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조금 전에 소개받은 한국기술지주회사협회 사무국장 이지훈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이제 기술지주회사 자회사 지분율 현실화를 통한 교원창업기업 활성화인데 이 부분은 전체 이슈 중에서 굉장히 좀 좁은 부분이라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일반적으로 이제 많은 분들하고 얘기하는데 대학기술사업화에 대한 부분이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내용이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교원창업 관련된 오늘 주제가 이제 대학기술사업화와 교원창업 활성화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했던 지주회사 관련 내용 그리고 전반적인 그 교원창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근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책 제안에 대한 부분으로 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대학 기술 사업화 정책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 주요 국가들이 이제 글로벌 금융 위기에 생존 전략으로 창업 및 기업가 정신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고용 없는 성장 시대의 도래에 따라 이제 대기업들 같은 이제 큰 기업들이 이제 일자리 창출의 한계에 도달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안으로 창업이 이제 이슈가 되고 또 창업을 통한 이제 국가 차원의 새로운 성장 능력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많이 이슈화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창업 이슈 중에서 실험실 창업, 이제 교원 창업을 포함한 실험실 창업에 대해서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실험실 창업은 대학에서 논문 또는 특허 형태로 보유하고 있는 신기술 기반의 창업이라고 많이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대학 보유 기술 기반이기 때문에 앞서 발표하신 그 변리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직무발명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직무발명이기 때문에 이 기술은 대부분 대학에서는 산학협단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쪽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 기술사업화를 위한 산학협단의 역할이 있는데
실제 이제 대학의 이제 산업단의 역할이 주된 이제 기술사업화 역할이 좀 많이 포션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 운영상의 여러 가지 이슈상으로 이 부분에 이제 집중할 수 없는 구조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이 구조적인 문제를 한계를 극복하게 되면 조금 더 기술사업화가 활성화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뒤에서 제안을 조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의 이제 보이기술 기반으로 하는 부분은 이제 기술사업화로 전체를 봤을 때는 협의적으로 봤을 때는 기술 창업, 기술 투자도 해당되지만은 광의적으로 봤을 때는 기술 지정까지 전반적으로 이제 포함됩니다. 그래서 직접 사업화에 해당되는 이제 교수님이 이제 직접 교원 창업에 해당되는 발명자 창업이라든가 아니면은 권리를 갖고 있는 직무 발명에 의해서 권리를 갖고 있는 산업입단과 같이 이제 대학의 관련 조직이 사업화는 지주회사, 기술 지주회사를 통한 창업 또는 이제 발명자가 이제 아니면 그 권리자를 권리를 갖고 있는 산업단의 기술 이전을 통한 간접 사업화 이렇게로 나눠서 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대학이 기술 사업화라는 이제 주체가 틀립니다. 상이합니다. 이 부분이 상이하기 때문에 관련 법 제도라든가 정책이라든가 지원 방향이라든가 이거를 나눠서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은 대학 기술 사업화를 구분해 보게 되면 구성원에 의한 그러니까 지금 오늘 얘기하고 있는 교원 창업 이제 발명자인 창업과 그 다음에 발명자 랩실의 구성원인 학생들, 대학원생이라든가 학생들 포함하면 학생 창업, 그 다음에 조직에 의한 그 권리를 갖고 있는 산업단에 의한 창업, 그러니까 기술지주회사라든가 아니면 신기술 창업전문회사 형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간접 기술 사업화에 해당되는 기술 이전을 통한 그 사업화라든가 아니면 대학 내 입주해 있는 베이센터에 입주해 있거나 아니면 학교의 가족기업과 같은 공동연구를 통해서 하는 사업화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런 그 근거 법령에 따라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지원 사업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크게 과기부의 연구개발 특구법에 의한 지원 사업이라든가 중기부의 벤처기업 육성이라는 특별조치법에 의한 지원, 그다음 교육부는 이제 산업협력법에 의한 부분, 산업부는 기술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이렇게 크게 네 개 부처의 큰 법률로 네 개로 해서 지금은 대학 기술 사업화에 관련된 지원 사업 정책과 지원 사업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 대해서 관련 이런 근거 법령에 따라서 지원 정책과 그 다음에 지원 사업들이 만들어져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교육부 같은 경우는 산업부에 이제 링크 플러스 사업을 통해서 이제 브릿지 플러스 사업이라든가 이걸 통해서 기술 이전 그리고 그 다음에 지주회사 관련 법령이 교육부가 이제 산업협력법에서 기술 지주회사 관련 법령에서 지주회사 지원 사업하고 있고 과기부 같은 경우는 특급법이라든가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서 기술 이전과 기술 창업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 정책과 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중기부는 이제 그 중소기업, 특히 이제 벤처기업에 관한 벤특법 같은 경우를 그러니까 두 개를 이원화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에 여러 가지 혼선이 있었기 때문에 벤처 투자 촉진법으로 이번에 그 통합돼서 그 제정이 됐습니다. 이걸 통해서 이제 엑셀레이터를 등록을 해서 대학의 기술 기반의 사업화를 지원하는 부분까지 이제 확대해서 정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부 같은 경우는 기술 이전 사업화 촉진법에 의해서 기술 이전 촉진 계획을 매년 3년마다 발표를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이게 장이 그 발표장이 안 넘어가서 죄송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대학 기술 이제 그 실험실 기반의 어떤 활용 주체로 봤을 때는 크게 아까 말씀드린 직접 사업화와 간접 사업화로 있을 때 기술 이전 형태와 창업 형태로 해서 크게 이제 두 가지로 해서 나가고 있는데 기업 연계 지원은 이제 기술 이전 형태뿐만 아니라 이제 그 지주회사를 통한 투자 모델도 가능하고요. 그다음 기술 이전 지원은 실적으로 그 기술 이전 이후에 보유 기술을 후속적으로 지원하는 데 좀 한계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대학에서는 창업까지 해서 후속 성장 지원하는 부분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산업협력단이 이 부분을 역할을 해야 되는데 실제 산업협력단은 비영리기관입니다. 그리고 기존의 어떤 여러 가지 사업화 주체들이 있는데 오늘 얘기하는 이제 교원창업 같은 경우는 대학 내에서 적극적으로 활성화를 이제 못되는 부분 중에 이제 몇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실제로는 교수님에 의한 개인 창업 이런 그 부분이 그러니까
인식이 많기 때문에 대학의 실질적인 이익이 미비하다는 부분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지원이 좀 미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런 대학 산학협단이 좀 더 이런 적극적으로 이제 그 창업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해야 되는데, 하지만은 산학협단이 이제 연구 과제 관리라든가 여기 국제 과제 관리의 부분들이 너무나 크다 보니까 기술 사업화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적극적인 행동을 하기가 좀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이제 실제 대학 기술 사업화를 적극적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다른 형태의 이제 통합 협력 모델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원 창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그 이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실험실 창업, 교원 창업이라든가 실험실 창업에 대한 정의가 좀 불분명합니다. 특히 이제 실험실 창업에 대한 부분인데, 실험실 공장이라는 부분이 이제 벤트법에 있는데 이건 공간적인 개념이지 실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기술 사업화에 대한 개념하고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원 창업에 대한 그 개념 자체도 겸직, 휴겸직에 대한 부분으로 있는데, 그럼 교원 창업이 실제 창업의 범위가 어디에 해당될까에 대한 부분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적인과 강의적인 것을 나눠서 말씀드릴 텐데요. 일단 대학 기술 사업화는 실험실 창업에 해당되는 이제 교원과 학생에 의한 부분, 그다음에 조직에 의한 부분으로 나눠서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이제 분류 체계가 지원 체계, 그 법적인 체계도 있지만은 또 하나는 교원 창업처럼 교수님이 이제 창업을 했을 때 창업할 수 있는 근거 조항들이 있는데 굉장히 다양합니다. 여러 부처별로 그다음에 사업별로 있는데 실제 실험실 그 창업에 대한 정의가 이 정의 없고 그냥 단지 교원 창업에 대한 창업을 했을 경우 교원은 휴겸직을 할 수 있다라는 조항 정도로 돼 있지 실적으로 그 내용이 어떤 교원 창업은 어떤 절차에 따라서 어떤 규정에 따라서 한다는 부분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교원 창업에 대한 장점이 교원 입장에서 내적 연구 영역 극대화라든가 교육 및 연구 활동을 위한 재정적 지원 확보, 뭐 학생 교수의 경험 확장 여러 가지 교원의 장점이 있고, 국가는 전반적인 연구력 향상에 한 부분도 있지만 기술 혁신 과정의 대기업의 보완, 고용 창출, 신설 창출에 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교원 창업이 그 활성화가 되기 시작한 건 98년에 이제 벤트법이 개정되면서 이제 휴겸직을 허용하면서 이제 그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교원 창업 벤처 기업의 이제 생존율 부분이 일반 창업 기업보다 높다라고 이제 통계적으로 나오고 있고, 그럼 이런 이제 높은 부분을 어떻게 확대를 할 거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활성화 정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실험실, 그러니까 연구 단계에서 보게 되면 그 벤트법에서 겸직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용 프로젝트 지원 사업을 통해서 이제 사업부에서 출발을 할 수 있었고, 창업 단계에서는 교내 창업 보육 프로그램이라든가 적절한 시기에 투자 유치 이런 지원 프로그램들이 있어서 가능했었다. 그다음에 상용화 단계에서는 초기 투자 수익 모델을 확보한 지속적인 투자 유치가 가능했던 부분이 있었고, 성장 단계에서는 IP, 그러니까 기업 공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라는 이제 그 얘기들이 있습니다. 이런 이제 그 각 단계별로 성공한 이슈들을 뽑아냈던 부분들이 이런 이제 여러 대학에서 성공하신 교원 창업 기업들 인터뷰를 통해서 나왔던 의견들이었고요. 해외 쪽하고도 비교했을 때 실적으로는 교원 실험실 창업을 위한 후속 R&D 예산 지원 부족 부분이 좀 있었으면 좋겠지, 그러니까 조금 더 활성화되지 않겠냐는 의견이 있었고요. 또 창업을 위한 겸직 승인 절차라든가 가이드라인인가 규정들이 좀 미흡해서 좀 어려웠었다. 그리고 대학원생 같은 경우는 창업과 연구, 학업을 병행하려면 지도교수와의 어떤 적극적인 지원 필요가 있는데 실제로는 직무 발명이기 때문에 IP 활용에 대해 있어서 좀 한계가 있었다라는 부분이니까, 대학생 같은 경우는 창업 지원을 받기 위한 서류 작업, 그러니까 학생이다 보니까 아직 학부생이다 보니까 이런 어떤 문서 작업에 대한 어려움이 있었고, 그다음에 창업 지원 조직 같은 경우는 실적으로는 장기적인, 그러니까 창업이라는 게 이제 초기 창업이기 때문에 IP를 그 개량화하고 개량화한 거를 상용화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한데 이 전체적인 그 시간이 장기적인 프로젝트로 지원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지원 사업들이라는 게 지원 정책이 좀 단기적이다 보니까 좀 이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싶어도 한계가 있었다라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제 그
그러니까 교원청을 포함 실험실 연구 이제 대학 보육술 기반의 창업 그러니까 사업화 기술 사업화 같은 경우는 자율발명이냐 증부발명이냐부터 이제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데 대부분은 뭐냐면은 증부발명에 해당됩니다. 이 증부발명이 굉장히 다양한 절차와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행정적인 규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 전반적인 내용을 정리해 놓은 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원도 어떤 절차에 따라서 어떤 프로세스에 따라서 창업을 해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어떤 지원 사업과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가가 명확하지가 않은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실적으로는 이제 산행단에서 전반적으로 이제 컨트롤을 해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 특히 이제 교원 창업 같은 경우는 이제 학내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술 조직에 의한 창업 같은 경우 기술 지주에서는 신기술 창업 관련 근거 법령이 있는데 대학의 어떤 교원 창업은 학내 규정으로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학별로 학내 규정이 다 틀립니다. 여러 가지는 이제 틀리고 근데 앞서서 발제자분께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거점 국립대학 같은 경우도 이런 문제 때문에 이제 교원 창업 규정이 많이 이제 제정이 되고 거의 이제 몇 개 대학만 빼놓고는 거의 다 제정이 올해 이제 제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실험실 기반의 창업 절차를 고려했을 때 특히 교원 창업 같은 경우는 이런 학내 규정을 만들었을 때 문제가 뭐냐면은 창업자 기준 그러니까 창업 시점에 대학의 구성원인가 아닌가에 따른 부분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이제 창업을 했다가 나가는 경우에도 학내의 교원 창업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가 왜냐하면 증부발명을 위한 기술을 가지고 창업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창업 기술 아이템에 이제 대학의 직제산을 기본을 하는가 그 다음에 창업 측정의 기준은 개인 창업인가 아니면 조직 창업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또 이슈가 있고요. 이런 이제 그 교원 창업 이슈들을 쭉 봤을 때 창업자 기준, 창업 아이템 기준, 뭐 그 절차 기준, 이제 수익원 환원 기준, 유관시 제재 기준 이런 부분들이 저희 협회 차원에서 이제 각 대학의 교원 창업 규정 그 개정이라든가 제정에 대해서 컨설팅을 계속하면서 대학의 현안, 그러니까 현장에서 이런 이슈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창업자 기준을 정하는 것부터 아이템 기준을 정하는 것, 절차 기준을 정하는 자체가 대학마다 너무 이제 상이한 부분들. 근데 인식 제고 자체가 수준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표준 가이드라인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이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이제 그 각 대학의 이제 그 교원 창업 규정 재개정에 대한 컨설팅을 하면서 인터뷰를 하면서 이제 그 이슈 사항이 뭐가 있을까? 봤을 때 이해관계 갈등이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조직의 갈등, 그다음 인적 갈등, 대외 갈등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특히 이제 그 조직 갈등 경우는 이제 조직과 대학 내 조직과 교수님 개인 간의 갈등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그 직무발명을 관리한 산행단과의 갈등, 그다음에 그다음 동료 교수와의 갈등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교원 창업에 활성화하는데 굉장히 심적인 부담으로 많이 이제 다가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인적 갈등 부분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부분이고요. 대외 갈등은 이제 창업자와 협력. 기본적으로 교수님께서는 이제 공동 연구를 하기 때문에 기업과 이런 어떤 부분이 있는데 그 기업의 사업화와 교수님 직접 사업화의 어떤 갈등 뿐만 아니라 이제 창업자 외부 파트너의 갈등 이런 부분들이 이해 충돌의 부분, 이해 관계자의 갈등의 부분 이 부분도 조금은 개선, 그러니까 어떤 가이드라인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주회사에 대한 부분은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주회사의 설립 배경 자체는 사람 연구라든가 그 다음에 기술 이전, BI 그 센터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성과가 있었지만 한계 부분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간접적인 부분이니까 직접적인 창업을 하기 위해서 지주회사가 설립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73개사가 설립돼 있지만 이제 얼마 전에 설립 인가를 받은 곳이 또 있어서 75개사까지 설립 인가를 받고. 전체 대학으로는 이제 105개 대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IP를 창출하고 있는 대학은 거의 대부분 지주회사의 단독이든 연합이든 참여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요 업무 같은 경우는 사업화에 대한 BM 설계부터 법인 설립, 그다음 성장 지원, 투자 유치, 팔로 개척, 그다음에 그 투자 회수까지 전반적인 업무를 다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지금 이제 실태 조사가 끝난 자료가 2018년 자료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2018년 자료를 하겠지만 2019년 자료도 지금 조만간에 협회에서 관련 데이터를 이제 그 공개할 예정인데요. 일단 18년 자료 기준으로 봤을 때는 자회사가
그 2008년 대비 2개에서 756개까지 굉장히 많은 그 대학 기술 기반의 회사들이 설립됐고요. 그리고 이제 일자리 창출 같은 경우도 최초 2개에서 18명 있지만은 18년 기준으로 했으면 2800, 약 2900명까지 굉장히 일자리 창출 효과가 굉장히 큰 사업으로 지주회사가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걸로 실태조사에는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이게 꼭 성공적인 부분도 있지만은 좀 한계점도 있는 부분이 대학 기술 지주회사의 역할 중에 하나는 직접 사업하지만은 기본적으로 기술 개발을 하는 조직은 아닙니다. 기술의 우수성인 부분은 이제 교원 그 발명자인 교원들이 하는 부분이고 이 나온 결과물을 사업하는 효율성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제 효율성에 대해서만 그러니까 이제 그 두 번째 단계 효율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게 되면은 기술 소유권 그러니까 간접 이전을 하는 기술 이전을 하는 부분들은 기술 이전 그러니까 산업단이 맡고 직접 사업하는 이제 지주에서 맡는 이런 어떤 이제 소유권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재원에 대한 산업단이 여러 가지 이제 사업을 하는데 그 중에 일부분을 투자냐 아니면은 이전이냐 이런 부분들 부분이라든가 단계별 R&D R&D 과정에 연결 단 그러니까 부처별로 산재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그다음에 이런 지원 제도 자체가 이제 부처로 파편화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제 그 자회사 지분에 대한 20%에서 10% 규제를 낮추는 부분들은 이제 여러 가지 이슈 중에서 그 이제 교수님 교원 창업 개인 창업이지만은 조직 창업으로 끌어들이는 메리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개선이 돼야지만 조직적인 지원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그 규제 완화를 위한 이제 활동 촉진을 위한 그 개선 사항이라든가 설립 인가 요건에 대한 정비라든가 그다음에 그 투자 환경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지주회사의 어떤 운영 책임성 강화에 대한 부분 여러 가지 문제점과 개선 방안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교원 창업 활성화를 위한 부분들은 앞서 얘기했던 이제 어떤 그 기술 사업화의 조직의 문제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창업 기술 사업 제도 부처별로 파편화되어 있는 부분들이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통합 제도의 부재로 인해서 일괄적인 지원 사업이 안 나오는 부분들이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부처별로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면은 각 부처별로 맡은 역할에 따라서 창업 단계별로 후속 지원이 연계가 돼야 되는데 이 부분들이 좀 단절이 돼 있다 보니까 후속 그러니까 활용은 활성화해야 되는데 한계 부분 그 다음에 기본 인프라 기술 사업화에 이제 대학 안에 있는 인프라들을 전반적으로 이용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들이 이제 교원창업 활성화라든가 대학 기술 사업화에 활성화에 있을 때 좀 한계 있는 부분들 소유권의 부분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각 개별로 효과성은 있지만은 이 효과성이 있는 부분을 모듈화시키면 효율성이 그 극대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위해서 이런 효율성을 위해서는 점진적인 이제 어떤 개선보다는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교원창업 활성화에는 관련 정부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고 내실화를 위한 지원정책 수립, 이 그 근거 법령에 의해서 그다음에 이거를 수행할 수 있는 조직체계 정비, 그다음에 어떤 책임성 강화, 사회적인 책임성 강화를 위해서 제도, 공개 의무, 실적 공개 의무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이게 조금은 제가 앞서가는 건지 몰라지만은 실험실 창업 정의와 범위 지원 등이 돼야지만 지원 정책과 지원 사업들과 실태조사라든가 후속 지원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서 벤처기업 육성이라는 특별조치법을 제정했듯이 실험실 창업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제정을 해서 진행을 하면은 여러 가지 지원책적 활성화 방안을 좀 구체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벤트법과 그래서 비교를 많이 했습니다. 벤처기업의 활성화에서 실험실 창업과 그 벤처기업에 대한 제도 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해법은 실험실 창업을 법제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이제 그 벤처기업과 교원 창업 기업에 해당하는 실험실 창업의 어떤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다. 이 차이점을 개선하기 위해선 관련 법령을 제정해서 여러 가지 역할과 그 지원을 해드릴 필요가 있는데 특히 이제 그 교원청 그러니까 대학 보육 기술을 사업하는 거는 공적인 부분이 좀 강합니다. 사적인 수익을 요구하는 것보다는 어떤 사회적 기업의 역할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활성화해드릴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근거 법령에 의해서 교원청 규정 가이드라인도 만들고 가이드북에 따라서 어떤 절차라든가 이슈들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현장의 의견들을 반영하는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또 이제 그 수행하는 대학의 조직 체계에 대한 부분도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어떤 산학협단의 역할 부분 중에서 개선할 부분이 있다고 하면 개선을 하고 이게 이제 산학협단이 개선하기 한계가 있다고 그러면은 별도의 조직을 만들어서 수행할 필요가 있다. 그 우수 조직 사례는 이제 부산대 사례입니다. 이제 통합된 사례라든가 관련돼서 설립부터 지원까지 투자 회수까지 전반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창업 기지까지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술의 성숙도가 기존 창업 기업 같은 경우는 TR이 단계가 틀립니다. 일반 벤처 기업하고 그리고 그다음 창업 단계에 대한 부분도 틀리기 때문에 이게 갭이 생기기 때문에 이 부분에 후속 R&D가 필요하지 않을까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런 전반적인 그 대학 구성원에 의한 실험실청 제도 개선 제안과 대학 조직에 의한 실험실청 제도 개선은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 간략하게 이제 정리, 그러니까 요약해 놓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기업이기 때문에 영리법인이라는 주식회사 형태의 상법성의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세무 문제가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에 대한 부분에 대한 어떤 일반적 구성원에 하지만은 당연히 세무적인 부분도 같이 고려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내용을 스킵하고 지나갔지만은 관련 자료는 이제 그 토론 시간에서 조금 더 질문해 주시면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 세 번째 발표에는 교원 지원 기반 대학 원생 창업 활성화라는 주제로 고려대학교 교양교육원 교수이신 심경수 교수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의 심경수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교원 지원 기반 대학원생 그리고 대학생 창업 활성화 방안에 대한 내용들을 가지고 약 15분에서 20분 정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좀 전에 그 발제를 해주신 두 분께서 말씀해주신 제도와 그 대학이나 대학원생들의 창업은 약간의 그 시기적으로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산학협력단이 만들어져서 2000년 초반에 산척법, 기초법 이후로 산학협력단이 만들어져서 여태까지 이제 지식재산을 관리한 지는 약 15년에서 16년 정도가 지났고요. 그리고 기술지주회사는 2008년도에 한양대학교와 그리고 고려대학교, 서울대학교를 포함해서 기술지주회사가 만들어진 이후로 지금은 약 12년에서 13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창업에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본격적으로 이제 많은 대학에서 특히나 이제 대학원생의 기술 창업을 중심으로 한 기술 창업 생태계가 만들어진 지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약 길게 잡으면 5년, 짧게 잡으면 약 3년 정도가 됐습니다. 제가 오늘 주로 말씀드릴 모든 맥락에 있어서 가장 중심에 이루는 사업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 사업은 공공 기술 기반 시장 탐색 시장 연계 창업 탐색 사업이라고 하는 아이코아 사업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저도 2019년도 초반에 미국에 가서 관련되어 있는 교수자 교육을 받고 나서 우리나라에 있는 저희 학교 포함해서 카이스트나 GIST나 아니면 숙명여대나 아니면 뭐 포항공대나 이런 대학교 가서 관련되어 있는 창업 교육을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왔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하고 있는 창업 교육에서 가장 큰 제가 문제점이라고 하나를 짚으라고 하면 그 부분은 바로 시장에서 실제로 원하는 커스터머 디스커버리 기반의 창업 교육이 아직까지는 정착이 되어 있지 않다라는 그런 부분을 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창업, 특히 이제 대학원생 기술 창업과 관련되어 있는 성과를 논하기에는 아직 좀 시간이 많이 흐르지는 않았습니다. 미국에서도 스탠퍼드 대학교가 실제로 이제 기술 사업화, 그 중에서도 직접 기술 사업화라는 창업을 통해서 창업의 성과가 나오기 시작한 거는 약 18년 정도 시간이 지나서고요. 미국에서 2012년도에 진행된 National Science Foundation의 아이코아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 역시도 2012년도에 시작이 돼서 이제 막 그 성과라는 부분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전반적으로 우리가 현재 가고 있는 방향이 제대로 된 방향인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기술 창업, 특히 이제 대학에서 보유하고 있는 지식재산을 이용해서 대학원생들이 실로 창업을 했을 때 겪는 약간 날것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저희 학교에서 약 5년간 대학원생들의 기술 창업을 지도를 해왔었고요. 먼저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그 창업 현황에 대한 내용을 잠깐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는 교원 지원 기반의 대학원생 기술 창업과 관련해서
사이언티픽 메서드라고 부르는 아이코아 프로그램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한국형 아이코아 프로그램의 주요 도전 과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한국형 아이코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의 그 대표적인 몇 가지의 사례를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첫 번째 꼭지와 두 번째 꼭지를 아우르는 시사점을 몇 가지 이제 말씀드리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학생 창업 기업 수인데요. 우리나라에서 현재 가장 최근에 나온 대학 정보 공시 2020년도 대학 정보 공시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 1년에 창업 교육을 받는 학생의 숫자는 약 45만 명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같은 자료 내에서 2018년도에 설립된 학생 창업 기업 수는 약 1,534개 정도가 되고요. 이 중에서 약 150개 정도 되는 기업에서 매출액 기준으로 보면 약 153억 정도의 매출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숫자는 2015년도 기준으로 보면 약 78% 정도 증가한 숫자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뭐 최근의 수치를 보면 이게 더 증가하는 추세가 아니라 어느 정도 플랫하게 지금 약간 이어지고 있거나 약간 좀 하향하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몇 가지 지표를 이제 추가적으로 더 말씀을 드리면 전체적으로 학생 창업 기업의 생산성 지표라고 볼 수 있는 성과 지표 중에 대표적인 매출 총액을 보게 될 것 같으면 2018년도 기준으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 153억 정도로 이제 증가를 했지만 2017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약간 좀 그 낮은 그런 결과를 보였고요. 이 금액은 아까도 이제 그 한림원의 그 한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미국 대학의 한 대학의 그 성과에도 사실 미치지를 못합니다. 그 피치북에서 발간한 2017년도 자료에 의하면 미국에 있는 상위 10개 대학교에서 앙터프로너십에 관련된 기업가 창업, 기업가 정신 교육을 받은 학생 수가 상위 10개 대학 기준으로만 봤을 때도 약 7,000명가량이 되고 창업 기업 수가 약 6,000개가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전체를 다 아우러도 사실 스탠퍼드나 이런 주요 대학의 한 대학의 창업 기업 수를 사실 그 넘기가 쉽지가 않은 게 이제 오늘날의 우리 그 창업의 현실이고요. 창업 고용 관련해서도 약간씩 지금 그 주춤하거나 약간 감소세에 있습니다. 주요 지표 관련해서 창업자 수나 창업 기업 매출액 그리고 창업 기업의 고용 인원 그리고 정부 지원금의 수주의 규모를 보게 되면 2018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창업자 수로는 이제 인천대학교, 창업기업의 매출액 기준으로는 이제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 에리카 캠퍼스는 주변에 이제 그 산업단지가 있죠. 클러스터가 있기 때문에 그쪽과 관련돼서 기술 이전 및 기술 창업과 관련되어 있는 니즈가 좀 많이 발생을 해서 매출액이 증가한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창업기업 고용 인원에 있어서는 이제 한양대학교가 국내 대학교 중에는 연간 교육을 받는 창업 관련되어 있는 교과 이수 학생 수가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정부 지원금 수주의 규모로 봤을 때는 고려대학교가 가장 많은 금액을 수주한 것으로 그렇게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산성 지표 관련해서 창업에 전반적으로 보면 이제 평균 지표가 정차 상태이거나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약간씩 그 정부의 최근 재정 지원이 이제 확대 기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간씩 이제 정체거나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보면 2018년도에서 2019년도 넘어왔을 때는 이 부분이 조금 더 하향하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다양한 형태의 이유가 있겠지만 그 부분에서 제가 오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하드웨어적인 이런 제도나 정책이나 이런 인프라적인 지원이 필요한 반면에 또 우리나라에서 한 가지 더 챌린지적으로 도전해야 될 부분이 소프트웨어적인 그런 교육 프로그램 그리고 시장 검증 이런 부분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이제 아이코아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 아이코아 프로그램의 이제 좀 개요입니다. 그래서 I는 이노베이션의 약자고요. 코어는 이 콥스가 아니고 코아라고 있습니다. 군대 용어인데 군단, 집단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그래서 혁신 군단, 혁신 집단 이렇게 우리나라 말로는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에 있는 그 내셔널 사이언스 파운데이션에서 2012년도에 만들어서 미국에 있는 10개의 거점 대학 그리고 약 200개 가까운 그런 그 대학들이 현재 이 아이코아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협상을 해가지고 전 세계에서 최초로 미국에 있는 아이코아 프로그램을 수입을 해갖고 왔습니다. 원래 이 소프트웨어 교육
프로그램 자체를 수입하는 경우가 많지가 않은데 우리나라가 좀 이 부분에서는 상당히 좀 선제적으로 벤치마크를 잘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운영하는 기관은 이제 한국연구재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국내는 이제 코에프,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에서 그리고 해외 쪽에 있는 해외교육은 이제 KIC, 코리아 이노베이션 센터에서 위탁 형태로 해서 미국에 있는 현지 대학과 조인트로 해서 우리나라 대학원생 창업자들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7개 대학까지 늘어났고요. 미국처럼 노드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점 대학 개념을 갖고 있어서 지금 보시는 건 이제 5개가 있는데 수도권에서는 이제 강북과 강원도를 커버하는 지역은 이제 고려대학교가 그리고 강남 지역과 수도권 경기 지방을 커버하는 지역으로는 이제 대학으로는 이제 성균관대학교가 그리고 남쪽은 이제 동서로 나눠서 카이스트와 포항공대가 이 사업을 초기부터 진행을 했고요. 그 이후에 약 2년 전에 숙명여대가 이제 여성 특화노드로 들어오게 됐고 작년에서 올해 넘어오면서 지스트하고 동명대학교가 같이 조인해서 총 7개의 대학교가 거점 대학으로서 우리나라 대학원생들의 기술 창업을 현재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 약 10개 팀을 시작을 해서 2020년도 올해 기준으로 보면 90개 이상의 팀이 현재 이 아이코아 프로그램을 통해서 기술 창업 교육을 받고 있는데요. 이 아이코아 프로그램의 가장 핵심적인 그 프로그램은 기술 사업화의 전주기에 있어서 그 앞단에 있는 그 지식재산이나 창업의 기술 창업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일종의 그 테스트를 시장 기반의 검증 과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기업의 S커브가 아니라 실리콘밸리에서 실제로 활용되고 있는 실리콘밸리 스타트업 성장 곡선인데요. 거기서 보시면 1번, 2번, 3번 중에 3번, 4번 이렇게 나와 있는데 3번이 사실은 시장이 실제로 커스터머 디스커버리를 통해서 검증이 되어가는 그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3번 이전에 1번과 2번 시기에는 악마의 강이라고 부르는 그런 형태의 그 실험실, 랩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술적인 과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그런 단계라고 하면 3번은 실제로 철저하게 시장에서 검증을 받아서 이 기업이 시장에 적용을 하고 적응을 하느냐 마느냐 이 부분에 직접적인 관련이 많이 있고 이 부분에서 가장 결정적으로 역할을 하는 게 시장 지향형의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우리가 이제 정의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아이코아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게 된 계기는 미국에서 이제 스타트업이 왜 실패하는지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조사 연구가 있었는데 CB인사이트에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스타트업이 실패하는 가장 큰 넘버원의 이유가 노 마켓 니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실제로 필요로 하지 않은데 랩실에서 우리가 개발한 기술이 실제로 이게 우월하다, 뛰어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실제로 시장에 접근했는데 실제로 이제 결과가 좋지 않았던 거죠. 대표적인 게 이제 세그웨이라든가 아니면 애플 같은 큰 기업에서도 뉴턴 같은 그런 그 아이폰 이전에 제품들이 실패했던 그런 다양한 사례들이 사실은 시장에서 충분한 검증을 거치지 않고 기술 중심으로만 실제로 시장에 나가서 적절하게 피보팅 되지 못한 상태에서 시장에서 실패를 거듭한 그런 사례들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프로그램은 미국에서도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그 R&D 쪽에 투자하는 투자 비용이 상당히 큰 반면에 실질적으로 이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연구 생산성이 상당히 낮기 때문인데요. 지금은 이런 부분들이 많이 개선이 돼서 연구비 투입 10억당 실제로 이제 기술 이전이나 기술 창업을 통해서 회수되는 그 금액을 보게 될 것 같으면 기술 이전 중심으로 봤을 때는 미국이 약 4.66 정도가 되고요. 우리나라에서 TLO라고 부르는 그 기술 이전 조직이 실제로 갖고 있는 연구 생산성은 전체 평균으로 보면 약 1.1 정도가 되고요. 또 한 가지 이 부분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부분은 미국은 이 연구 생산성 지표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2016년 대비 연구 생산성 지표가 조금씩 더 하락하는 그런 추세에 보이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착안을 해서 실험실에서 개발한 랩 기술이 실험실 기술이 좀 더 시장 지향형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간접 기술 사업화와 직접 기술 사업 그중에서도 직접 기술 사업화와 관련해서는 아이코아 프로그램이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 이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NSF에서 미국 정부에서 기술 창업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들고 있는 전체적인 국가 주도의 정부 주도의 지원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아이코아가
악마의 강이라고 부르는 그 시기에서 죽음의 계곡이라고 부르는 그 시기 가운데 딱 걸쳐 있습니다. 그래서 랩에서 어느 정도 기술 검증이 끝난 그 다음 단계에 이게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적용될 수 있고 생존할 수 있는 기술인지를 검증하는 이 과정에 딱 놓여져 있고요. 이 아이코아 프로그램 이후 단에 NSF에서 주관하고 있는 SBI, Small Business Innovation Research라든가 SDTR, Small Business Technology Transfer 관련되어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후속으로 붙어서 또 다른 형태의 그 파일럿 제품들을 정부 주도의 수혜를 받은 기업들이 일부 비율로 다시 구매할 수 있게끔 해서 일종의 이코시스템을 만드는 환류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그 다시 돌아서 아이코아 말씀을 좀 드리면 보시는 우측에 보시는 그림이 테크놀로지 어댑션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얼리 마켓이 있고 메인스트림 마켓이 있습니다. 아이코아에서 지향하는 건 철저하게 얼리 마켓에서 시장의 검증을 하는 서치의 그 파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메인스트림 마켓은 엑스큐션에 대한 단계입니다. 그래서 얼리 마켓에서는 사실 비즈니스 모델이 가장 중요하고 적절한 시장에서 검증된 비즈니스 모델을 잘 발견하는 게 중요하고요. 메인스트림 마켓에서는 이걸 갖고 실제로 실행을 해서 기업을 만드는 그런 단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국가 연구 과제를 하게 되면 성공률이 약 90%가 넘어가기 때문에 그게 이제 문제라고 한동안 지적됐던 시기가 있는데 우리나라 대부분의 정부 부처에서 성과 지표로 측정하고 있는 그 지표들은 얼리 마켓 이전에 랩 단계에서의 논문이나 특허나 이런 부분들을 갖고 보통 성공률을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성공 판정 기준이 미국처럼 얼리 마켓을 어느 정도 검증된 이후의 단계에서 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크게 보면 아이코아 프로세스는 좀 아까 말씀드렸지만 두 가지 프로세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서치의 단계고요. 두 번째는 이제 엑스큐션의 단계입니다. 서치의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커스터머 디스커버리라고 해서 고객 심층 인터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만든 어떤 기술이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실제로 원하는 것인지 이게 나이스 투 해브인지 실제로 머스트 해브인지 그래서 사람들이 꼭 이걸 원하는 단계를 넘어서 실제로 구매할 수 있는 단계까지 이게 스케일업이 돼 있는지에 대한 그런 고도화의 과정에 가장 그 핵심적인 프로세스를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이 커스터머 디스커버리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인터뷰의 숫자가 특정되어 있는 게 좀 약간 특이한 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보통 아이코에서 100번의 강제적인 인터뷰를 하게끔 합니다. 그래서 이 100번의 인터뷰를 하게 되는 시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첫 번째 한 20번 정도의 고객 심층 인터뷰를 하게 되면 사실 커스터머 디스커버리하는 방법도 익숙하지 않을 뿐더러 고객의 피드백을 우리가 어떠한 형태로 해석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형태의 가치를 고객에게 제안하는지가 사실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2단계에서 만들어진 비즈니스의 가설은 사실 유실수한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아무리 원천 기술이 좋아도 하나의 기술이 있어도 그 기술은 응용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분야가 상당히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다양한 어플리케이션 분야 중에 어느 분야가 가장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고 사람들의 구매를 할 수 있게끔 유도할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의 모델인지 그런 부분들을 이제 찾아가는 이런 그 초기 단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약 30번 정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이제 대략적인 이제 인사이트를 조금씩 발견해내게 되고요. 40번 정도의 고객 심층 인터뷰를 하게 되면 패턴을 알게 되고 약 60번 정도 진행하게 되면 고객한테 우리가 어떤 질문을 했을 때 대략적으로 고객들이 어떠한 형태의 답을 할 것이다라는 답을 추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약 80번 정도 하게 되면 확신을 얻게 되고 이 확신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우리 비즈니스가 어떠한 형태로 그 수익을 창출하고 고객에게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이제 완성하게 됩니다. 이 다음의 단계가 그랜트 단계라고 볼 수 있는 이제 시제품 지원 단계인데요. 그래서 이 시제품에서는 보통 이제 MVP라고 하는 프로토타입을 많이 만들 것을 이제 권고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미니멈 바이어블 프로덕트라고 하죠. 최소 존속 제품을 통해서 실제로 우리가 가설을 검증해서 검증된 그 아이디어를 실제로 구체적으로 제작을 해보고 그 구체적으로 제작되어 있는 그 시제품을 기반으로 해서 실제로 고 디시전 또는 노고 디시전을 통해서 사업화를 향후에 계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업을 만들 건지 말 건지를 이제 결정하는 그런 형태의 프로세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근 들어서야 이제 이러한 그 아이코아 프로그램의 결과 또는 성과들에 대한 지표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NSF에서 아이코아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고 나서 2015년도에는 이제 NIH
그리고 이제 2016년도에는 이제 에너지 쪽 관련되어 있는 정부 부처에서 이렇게 관련되어 있는 사업을 이제 본격적으로 런칭을 했고요. 우측에 보시는 파이 차트를 보시게 될 것 같으면 그 맵 첫 번째 보시는 게 NSF 아이코아에서 후속으로 VC로부터 투자를 받은 그 비율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 비율을 보시면 아이코아 프로그램을 거친 창업팀이 약 63% 정도 창업 이후에 후속적인 펀드레이징에 후속 투자에 성공했다는 걸 보실 수가 있고 이 5년 생존율이 약 80% 정도 가량이 됩니다. 보통 일반 기업의 창업 성공률이 약 27% 정도 되거든요. 5년 정도 생존율이 그거랑 비교를 해보면 약 3배에 가까운 그런 상당히 높은 생존율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제가 하나 사례를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게 이제 그 저희 대학 사례 중에 하나인데요. 그 박사과정 학생이 이제 창업한 팀입니다. 아이코아 프로그램을 통해서 2017년도에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교육을 받았고 2018년도에 선정이 돼서 2019년도에 실리콘밸리 가서 실제로 이제 시장 검증을 같이 진행을 했었고요. 제가 이제 같이 갔었는데 그 이후에 원래 만들었던 그 창업의 아이템을 계속적으로 이제 피보팅을 해서 그 이후에 팁스 프로그램에 선정이 되고 그리고 나서 매쉬업 엔젤이라고 하는 이제 엑셀러레이터부터 후속적인 투자를 유치를 해서 지금은 이제 고려대학교의 가장 대표적인 기술 창업 기업 중에 이제 하나로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그 기업을 보면서 제가 지속적으로 이제 멘토링을 해주고 있는데 아이코아 프로그램이 시장의 검증이 끝났다면 우리나라 대학원생 기술 창업 생태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그 이후의 후속 과정이 아직까지는 체계적으로 잡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창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창업 이후에 기업들을 생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후속적인 프로그램들이 좀 개발이 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아이코아 다음에 SBIR이나 SDTR 이전에 아이코아 고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과기정통부에서 관련되어 있는 사업을 현재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창업 기업 이후에 생존율을 높이기 위한 후속적인 멘토링이나 커스터머 디스커버리 후단을 지원해주는 그런 프로세스가 추가적으로 보완이 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요거는 또 이제 랩투 마켓 관련해서 분쟁 조절에 관련되어 있는 조정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그 랩 오피니언 코디네이터라고 해서 대학에서 대학원생들이 창업을 하게 되면 이제 가장 직접적으로는 지도 교수님하고 그 우호적인 교수님이 있는 반면에 상대적으로 좀 이렇게 우호적이지 않은 그런 일부 교수님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이 기술이 실제로 시장에 나가게 되면 다양한 형태의 기존의 이런 유사한 형태의 아이템을 가지고 플레이를 하고 있는 사업 활동을 하고 있는 기존에 있는 사업자들과의 충돌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내부 조직 간의 지분 관련해서 마찰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사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동 창업을 한 사례인데요. 공동 창업을 했는데 결국에 이제 두 분의 대표자끼리 둘 다 이제 그 대학원생분들이셨는데 이해관계가 맞지 않아서 결국에는 이제 다른 길을 걷게 되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초기 창업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기술 창업자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더 이런 그 내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조직 관리에서 경험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외부에서 이런 것들을 자문을 주는 그런 형태, 그게 실험실이 됐든 아니면 실험실 외가 됐든 학교 내가 됐든 학교 외부가 됐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해관계나 이해 조정에 대한 문제들이 항상 발생할 수밖에 없고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들이 대학 자체에서 또는 이제 정부 차원에서 좀 지원할 수 있는 멘토링 체계로 완성이 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고려대학교는 약 세 가지 축으로 이러한 부분을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주요 시사점을 보게 될 것 같으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창업이라는 그 자체는 물론 정부에서 이렇게 군부를 떼어줄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시장 중심의 소프트웨어적인 영역들이 더 중요한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주도로 인프라를 잘 만들어 놓고 좋은 정책이나 제도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에 시장 지향형으로 창업자들이 살아남을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그 다양한 형태의 기회의 문을 또는 그런 그 시도를 할 수 있게끔 사회적으로 그 좀 독려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을 통해서 초기 창업 기업이 나중에 스케일업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기억할 수 있는 그런 기업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여기까지 하고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 네, 지금 세 개의 그 교원 창업 관련된 주제를 발표를 마쳤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 분의 좌장과 모더레이터와 여섯 분의 패널을 모시고 세 개의 주제에 대해서 패널 토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곱 분을 모시는 그 시간 동안에 잠깐의 그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그 세 분의 이제 발표 주제를 잘들 보셨지만 지금 이제 일곱 분의 그 좌장과 패널 토의자들은 앞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주제를 발표하신 국가지식재산위원회 활용전문위원 이희숙 변리사님과 그리고 한국기술지재사협회 이지은 사무국장님 그리고 고려대학교 신경순 교수님의 이제 주제 발표와 및 패널 토의도 같이 함께해 주실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실질적으로 연세대학교에서 교원 창업을 하셔서 지금 이제 팁스에도 선정되시고 지금 계속 그 교수이시면서 주비계 그 교원 창업 기업인 주비계 대표이신 정영일 교수님이 또 패널 토의자로 참석을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원 창업을 하게 되면 앞서 뭐 세 번째 주제에서 말씀드렸듯이 대학 그 교원과 대학원생의 협력 그리고 분쟁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이해상충 관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법률적인 또 전문가인 노예사이언스의 최진선 대표 변호사님께서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연구자로서 계속 기술이전이나 그리고 많은 학술적 연구 그리고 연구들을 하신 연세대학교의 백윤기 명예특임 교수님께서도 학계 연구자로서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패널 토의를 좀 좌장으로서 모더레이터를 해주실 건국대학교의 박재민 교수님께서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모더레이터이신 박 교수님께 제가 마이크를 넘기면서 패널 토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사회를 맡은 건국대학교 박재민 교수입니다. 무엇보다 오늘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발제를 해주신 지재위 활용전문위의 이희숙 위원장님, 한국기술지주회사협회 이지훈 사무국장님, 그리고 고려대 심경수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패널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패널 역시 세 분을 모셨는데요. 교원 창업기업인 주빅의 정형일 대표님, 로엔사이언스 최지선 변호사님 그리고 연세대학교 백윤기 교수님께서 자리를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패널께는 각자 10분씩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추가 토론을 할 수 있도록 진행하고요. 토론 순서는 행사 계획에 나와 있는 대로 먼저 정영일 대표님, 최지선 변호사님 그리고 끝으로 백윤기 교수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괜찮으실까요? 예. 네, 그럼 정영일 대표님, 네 부탁드립니다. 예, 마이크, 예. 일단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오늘 세 분의 이제 연자님께서 발표하시는 걸 들으면서 시적절한 주제를 오늘 잘 발표해 주셨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10분 동안 제가 오늘 발표를 들으면서 그다음 제가 평소에 생각했던 것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오늘의 그 포럼 주제가 교원 창업 활성화 방안인데요. 아까 제가 여기 오늘 발표하시는 분들 발표 듣기 전에 여기 이제 사전 질의가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사전 질의를 제가 보면서 느낀 점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12분이 이제 사전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요게 이제 저희가 교원 창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떤 문화적으로 이제 대학 문화라 하면 대학 내의 문화와 어떤 사회 국가적 문화가 있는데 그런 인식의 차이 이런 것들을 제가 느낄 수 있어서 제가 그걸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2분이 이제 사전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제가 보니까 대부분의 이제 질의가 어떤 혹시 교원 창업이라든지 이런 대학 기술 기반의 창업을 하면은 애로사항이 없는지 문제점이 없는지 이런 어떤 부정적인 이런 질문들이 한 여섯 일곱 분 계셨고요. 또 어떤 분들은 어떤 제도적인 방안이 있느냐 아니면 신뢰가 있느냐 이런 어떻게 보면 정보를 구하는 어떤 질문들이 좀 있었고 그 다음에 두 분은 어떻게 보면은 교원 창업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대학이라는 곳에서 기초과학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너무 조금 제가 이런 표현 쓰기면 돈벌이만 급급하다 보면 기초과학이 좀 늦춰지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스러운 그런 질문도 있었고
있고 어떤 분은 어떤 대학이 어떤 연구를 해야 될 때 어떤 이런 실용화라든지 어떤 창업 기반으로 하면은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부정적인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그 12분의 어떤 그 어떤 사전 질의를 통해서 제가 느낀 거는 뭐냐면 아, 아직도 우리는 예를 들어서 국가 제작 지식위원회라든지 이런 데서는 어떤 대학 어떤 교원 창업에 이런 활성화 방안을 말하지만은 어떤 사회 전반적으로 어떤 대학에 갖고 있는 기술을 가지고 창업을 하는 거는 부정적인 입장이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이런 것들을 어떤 저희가 이제 대학에 제가 이제 교수로서 창업을 했는데 여러 가지 경험상에 있어서 어떤 이런 문화적인 어떻게 보면 대학 내 문화와 어떤 사회 국가적인 문화 등 것들도 이런 창업을 하고 이런 것들이 그 대학 내에서 교육과 연구 이외에 의미 있는 가치 있는 일이다라는 그런 어떤 인식의 변화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어떤 대학에서의 어떤 산학협력단이 2000년대 초반에 생기고 기술주주에서도 2000년대 후반에 생기고 하면서 제가 이제 교수가 된 데 17년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어떤 이런 실용화에 대한 어떤 그 여러 가지 경험들을 제가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창업도 실제 하면서 느낀 것들이 있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전반적인 대학 내 문화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재고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렇게 간단히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오늘 제가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발표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느낀 거 뭐냐면은 실질적으로 아까 사전질에서도 느꼈지만 실질적으로 창업을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본인들이 모르는 애로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여러 가지 제도적인 개선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나왔는데 이런 것들이 반드시 앞으로 창업을 하시려는 미래 창업 교원이라든지 또는 대학원생들이라든지 어떤 대학 기술 기반으로 하시는 분들이 어떠한 이러한 곳으로 가고자 할 때 어떤 가이드라인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가이드라인이 없는 상태에서 미리 조금 먼저 간 사람으로서 제가 느낀 걸 하면은 하다 보면은 제가 하고 있는 이러한 어떤 창업을 하고 어떻게 보면은 연구를 하고 어떻게 보면은 여러 가지 교원 창업의 CEO로서 또 대학교의 교수로 사는 일이 이게 맞는가라는 그런 의문점도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향후에 제도적으로 뒷받침되면 좋겠다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아까도 개량 발명도 아까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런 것들이 예를 들면은 저는 대학에 있는 기술 기반으로 창업을 했는데 계속 연구 개발을 하다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계량 기술이 계속 발전되거든요. 이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어디에 기속되는가? 아까 말씀드린 이런 거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으면 저는 제 생각에 했지만 이게 향후에 문제가 될 소지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어떤 게임을 시작하거나 어떤 게임이라고 하면 게임을 시작할 때 우리가 어떤 룰이 있으면 저는 앞으로 달려나갈 마음이 있는데 스타트를 땅 하고 올라갔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이게 내가 가는 게 맞는가? 이게 방향이 맞는가? 이런 거를 향후에 어떤 창업하신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그러한 어떤 시행착오라든지 그런 것들을 안 겪게끔 어떤 국가적인 차원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첫 번째 문화적인 거 말씀드렸지만 국가적인 차원에서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정비한다면은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은 역량이 지금 많이 늘어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역량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창업이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예. 대표님 잠깐 말씀하셨는데 오늘 사전 질문을 12가지를 주셨습니다. 굉장히 좋은 질문들이 많이 있고요. 이 질문 중에 나중에 시간이 좀 허락된다면 예. 저희가 몇 가지 다뤄보도록 하겠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대학 기술 사업화 그다음에 교원 창업 활성화되려면 역시 인식이라는 부분 특히 예. 학교 내외의 인식이 굉장히 맞습니다.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긍정적인 기능을 한다라는 에비던스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도 굉장히 중요한 네. 말씀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라는 말씀도 역시 해보신 경험자로서 네. 주시는 말씀 같습니다. 네, 말씀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으로 로엔사이언스 최지선 변호사님. 네. 예, 안녕하십니까. 로엔사이언스 법률사무소 최지선 변호사입니다. 먼저 이렇게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 있는 자리에서 함께 생각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과총의 이우일 회장님과 그리고 지재위 또 정상조 공동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오늘 그 세 분의 발표를 통해서 그 자체로도 굉장히 저는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희숙 변리사님께서 그 기술 사업화의 성과물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나 많은 이들이 관과해온 이 계량 발명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그 성과를 권리관계를 귀속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부분도 굉장히 크게 와 닿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 주신 이지훈 사무국장님께서 기술지주회사의 전반을 짚어주시고 향후에 어떻게 제도가 개선되어야 하는지 이 부분을 심층적으로 설명해 주신 것을 통해서도 굉장히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심경수 교수님께서 실제로 학생 창업, 대학원 창업이 어떤 방식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것을 상당한 시간을 할애해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신 부분을 통해서도 굉장히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오늘 그 축사나 이런 것을 통해서도 많은 분들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 이런 대학의 기술 사업화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나라의 가장 핵심적인 과학기술 역량의 결집체가 그 상업적인 성과로 이어지는 가장 중요한 연결고리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과 함께 또 가장 고급 인력의 일자리 창출도 해낼 수 있다는 점에서 사실은 그 중요성이 그 어떤 것보다도 크다고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 그 짚어주신 세 분의 발제자분의 그 이슈와 관련돼서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오늘 다루어지진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법적으로 조금 더 고려해봐야 될 것들을 시간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키워드 중심으로 간략히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그 계량 발명 관련해서는 사실은 가이드가 굉장히 필요하고 제가 최근에 4대 과기원의 창업원장님들을 뵐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각 창업원마다 각기 나름의 규정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의 규정을 좀 궁금해하기도 하고 우리가 운영하는 방식이 맞는지에 대한 자신도 없고 하는 그런 측면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저희가 법적인 측면에서 좀 더 유의해야 할 것은 좋은 취지로 만든 이런 가이드라인이 또 다른 면에 있어서는 연구자나 창업자에게 또 다른 의미의 규제가 될 수 있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부분도 함께 좀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오면서 관련 판례들을 좀 찾아봤는데 미국에서 이제 제가 찾은 거는 이제 위스콘신 대학과 뭐 제논사라는 기업 간의 계량 발명 분쟁이 있었고 우리나라에서도 하급심 판결이긴 합니다만 이용 발명의 귀속과 관련된 법적 분쟁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양쪽 다 공통적으로 결국은 계약에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느냐가 가장 핵심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실제 제가 찾아본 사례 같은 경우에는 이용 발명의 경우에는 원 발명과의 관련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공동 소유로 인정이 됐고 그 이외에 광의의 계량 발명의 경우에는 그것을 발명한 주체에게 귀속이 되는 것으로 결정이 났지만 그것이 어떤 일반 법적 원리라기보다는 그 계약서의 문구의 해석에 따라서 그런 결론이 내려졌다는 것이 미국과 한국에 있어서의 공통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향후에 이런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경우에도 그 가이드라인의 법적 귀속력을 어디까지 둘 것인지와 관련해서는 그렇게 해라라고 하는 것보다는 계량 발명이라는 것을 꼭 계약서상에 어떻게 권리관계를 귀속시킬 것인지를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라는 수준에서 논의를 전개하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기술지주 회사의 문제는 사실은 굉장히 말씀 주신 대로 중요한 문제고 또 그 20% 룰이 갖고 있는 한계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문제점을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저희 그 산학협력법 제36조의 4를 보면은 20% 이상의 자회사의 지분을 보유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법적 개정을 통해서 이 지분율을 낮춰줄 필요가 있고요. 만약에 지금 현재 상황이라면 20%의 미만이 될 경우에는 시행령에 따라서 5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주는 것에 불과한데 그 시행령도 개정을 해서 5년의 유예기간을 좀 더 기술지주회사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확대하는 방식으로 법 개정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실 대학 얘기가 주로 많이 나와서 산학협력법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지금 과기특성화 대학들이 주로 활용하는 연구개발특구법에도 유사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개발특구법에 따라서 연구소 기업을 설립하는 경우에 그 대학들이 적어도 20% 이상의 지분을 소유를 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나중에 이제 그 연구소 기업이 성공을 못하게 되면은 그 지분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그 대학들이 그 현금을 고스란히 이제 손해를 보는 상황들도 발생을 할 수가 있어서 차제에 관련 법령 절차에 걸쳐서 이 20% 룰을 조금 완화시키거나 다른 방향으로 개정을 하는 것이 어떨까 그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슈와 관련해서는 사실은 대학원 창업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교원 창업이라고 하면 대부분이 다 교수님이나 연구자가 중심이 되는 창업만을 생각하고 대학원생이 주도하는 창업에 대해서는 크게 고민하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또는 중소기업 지원법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개인 창업을 지원하는 법제가 있기는 합니다만 그것은 연구 성과를 사업화시키는 것이라기보다는 창의적 아이디어에 초점을 맞춘 그런 지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대학원 창업을 활성화시키는 법제가 부족한 것이 사실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향후에 법적인 공백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이슈들 직접 다루어지진 않았지만 향후에 저희가 법적으로 조금 검토하면 하는 것들을 몇 가지만 키워드를 말씀을 올리면 첫 번째는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금에 대한 과세 문제입니다. 과거에는 이 기술료를 받아서 그 중에 일부를 연구자나 대학 교수님들께 나누어 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비과세가 적용이 됐었는데요. 이것이 잘 아시다시피 소득세법이 개정되면서 지금은 500만 원까지만 비과세가 되고 나머지는 과세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구자들 입장에서 연구 의욕이나 사업화 의욕을 조금 감소시키는 그런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오늘 이제 주로 많이 다루어진 것은 대학의 문제이다 보니까 산학협력법상의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가 주로 논의가 되었는데 그 외에도 저희 보면 벤처기업법상의 신기술창업전문회사가 있고 기술이전법상의 공공연구기관 첨단기술지주회사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하는 역할 자체는 유사한 측면이 많은데 실제 운영되는 방식이 나 지분 이전 등의 문제는 서로 달리 규정되어 있어서 수범자라고 할 수 있는 연구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가능하다면 이런 법제들의 통일성을 좀 제고하는 방안을 고민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실제 이제 대학의 문제들은 뭐 다른 부처들에서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실제 이 연구개발을 총괄하는 과기부에서도 최근에 이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을 새로 제정을 했고 기존의 과학기술기본법 그다음에 특정 연구
기관 육성법, 그다음에 과학기술 분야 출연 연구기관의 설립 운영 설립 운영 육성에 관한 법률 등 많은 기술 사업화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법제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예를 들어서 과학기술 기본법에도 보면 창업 활성화에 관한 조문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차제에 전체적으로 다른 법률들과의 정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정을 하는 노력을 하면 어떨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진 박사의 말씀 들어보니까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아직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이 드는 것은 대학 TLO의 전문성이 향후에 향상될 필요가 더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또 하나는 창업과 관련해서 대학이 실제로는 세 가지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나가 최순 박사님 말씀하셨던 학생 창업과 관련된 일이고요. 또 하나가 교원 창업이고요. 또 하나가 일반 창업 지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상당히 이제 떨어져서 활동이 진행되고 있을 수 있거든요. 이 부분도 어떻게 통합할지 고민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백윤기 교수님 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정상조 위원장님 그리고 이우일 그 과청 회장님 그리고 한민구 한림원 원장님께 이런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데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저로서도 뭐 굉장히 영광입니다. 사실 오늘 여러 연사분들과 또 여기 토론 발표자들께서 한 핵심적으로 얘기한 게 이 창업입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이제 교원 창업을 우리가 그 저 핵심으로 이렇게 다뤘는데 교원 창업에서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마도 우수한 발명 특허일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수한 발명 특허는 누가 하느냐? 결국 교원 중심, 교수 중심으로 연구자들과 같이 땀 흘리면서 정말 이게 팔릴 수 있는 제품이 되는 팔릴 수 있는 이런 기술이 될 수 있는 이런 특허를 만듭니다. 자, 그래서 이 교원 창업을 하든 그것이 기술 이전을 하든 그 전에 제일 중요한 문제가 이 우수 특허입니다. 그럼 우수 특허를 만들려면은 우선 신이 나야겠죠. 우선 이 동기부여가 돼야 되고 또 내가 이걸 하면 어떤 보람이 있어야 되고 또 이걸 하면 또 산업, 국가 산업이나 세계 경쟁에 어떤 도움이 되는 그런 것들이 그 모티베이션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하는데 안타깝게도 이런 게 지금 우리나라에 조성돼 있지 않아요. 아마 조금 전 우리 그 변호사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간단히 언급했는데 제가 그런 핵심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왜 그런지 또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제목은 뭐 여러분 다 보셨으니까 알겠고 현재 지금 우리 직무발명 보상금 제도 우측을 한번 보시면은 실제 특허권을 양도를 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우리는 직무발명이라고 부르고 여기 교원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연구자들의 얘기예요. 연구소에 있는 이분들이 이제 그 발명 보상금을 받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여러 필요 경비 제고 하는데 재직자의 경우는 완전히 중과세를 받습니다. 최대 42%의 근로소득세. 그 다음 세 번째 퇴직자의 경우는 이제 8.8%의 기타소득세를 받습니다. 이게 어떻게 심각한 문제냐면 그 왼쪽을 한번 보세요. 다른 지적 재산권, 보세요. 저작권, 상표권, 실용신앙권, 디자인권 등 이런 거에 양도에는요 일괄적으로 기타소득세를 매겨요. 이분들이 퇴직을 했든 재직을 했든 상관없어요. 그렇죠? 근데 왜 재직 중인 대학 교수 항찬 일할 발명에 아주 지금 뭐 굉장히 창의력이 이쁜 교원들에게 왜 차별을 하느냐 이게 같은 재원인데 그래서 이것이 얼마만큼 큰 문제인지를 제가 짚어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저희들이 생각하는 세 개의 잘못된 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걸 통해서 이걸 알고나 있는지 모르겠어요. 헌법 11조에 평등권 위반입니다. 자, 같은 재원인데도 퇴직했으니까 너는 이제 조금 내. 그리고 너는 현직에 있으니까 돈 더 내. 그리고 중과세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과세 적용을 한 소스에 대해서
단일화법을 해야 되는데 이 근로소득세 때로는 기타소득세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중과세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걸 그 계약을 할 때 아주 조속적으로 했습니다. 공청회 한 번 안 하고 제가 기억하고는 그 다음에 심의조차 제대로 안 하고 그냥 무더기로 넘어갔어요. 이게 오늘의 이제 비극을 만든 거죠. 이 부작용은 여러분 말할 것도 없어요. 우선 발명 의욕이 저하돼요. 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 제가 이 발명을 하면 그 보상을 받으면 우리 연구원들에게 나눠주죠. 학교에 이제 일정 급은 내고 또 뺏기고 그 다음에 여기 공동연구자들에게 하고 그 다음은 남는 게 없어요. 우리 조사를 해봤어요. 한 10개 대학에. 그랬더니 그 중에 세 분의 교수님이 소속은 얘기 안 드리겠습니다. 자기가 이 발명을 왜 했는지 모르겠대요. 적자를 봤다는 거예요. 전부 다 그거 내고 저거 내고 오히려 저에게는 자기한테는 무거운 세금밖에 종합소득세밖에 안 들어왔다. 이게 가지고 이것 가지고 우리 발명 의혹 나오겠어요? 그 다음에 기술 혁신이 계속적으로 이어져야 되고 한번 발명이 되면 그 후속 발명, 개량 발명 돼서 상용화 돼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근데 이거 발명하고 나서 벌금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징벌적 세금이라고 그래요. 징벌적 이 과징 세금을 받으니까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한창 일할 나이에 중단이 되고 퇴직을 해버려요. 왜? 세금 덜 내려고. 그런 분이 세 분 계세요. 저 명예 그 일찍에서 자기 저 조기 퇴직한 분들. 한번 생각하면서 심각합니다. 그리고 국가 R&D 선순환이 완전 깨집니다. 이걸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개인 재산권이 극도로 침해가 돼요. 그 다음에 기술개발 경로라든가 이런 것들이 퇴로가 퇴격이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볼까요? 여기 보면은 왼쪽에 이 선순환 작용, 즉 R&D 선순환 구조는 연구자가 우수 발명을 해서 아주 모티베이션이 돼가지고 다면은 극과 기술력이 우리 반도체 기술이나 이런 것처럼 정말 증진되지 않습니까? 그걸로 인해서 이제 그에게 소정의 약간의 정당한 보상이 주어지는데 문제는 여기서 국가가 다 가져간다 이게 거의. 그리고 본인은 또 본인 나름대로 연구자들에게 나눠야 되기 때문에 이제 남는 게 없어요. 그럼 내가 왜 발명을 하고 기술력 했지? 여기 오른쪽에 보면 다 깨지는 거예요. 선순환 깨지죠. 산업 경쟁력 저하되죠. 발명 의욕 저하됩니다. 그 여러분들 국가가 이 교원 창업을 장려하면서 한쪽에서는 전부 다 벌을 주고 있어요. 세금으로. 그 이중적인 태도죠. 이걸 고쳐야 돼요. 이걸 심각하게 여기는 분 여기 오늘 와서 세 분 발표자 있었지만 그렇게 듣지를 못했어요. 심각하게 전부 다 지역적인 계량 발명이 어떻고 지술 지주회사 지분이 어떻고 뭐 이런 아이코어에서 청년 창업을 어떻게 도와요. 실제 발명의 주체가 되는 사람들에 대한 대우라든가 처우 개선 아무도 그렇게 심각하게 다루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아마 저기 초청이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그게 구체적인 거를 제가 시간이 없어서 큰 것만 짚어드리면 산학협력단이 이제 학교를 대신해서 기술료를 우리 그 보상금 일부 지급합니다. 그리고 반 이상은 이제 학교가 가져가는데 이 산학협력단하고 교수 간에는 계약이 안 돼 있어요. 고용관계가 아니에요. 협력관계예요. 그런데 무슨 근거로 그러한 세금들을 잔뜩 근로소득세를 매기게끔 하느냐 그 얘기죠. 그리고 직무 발명 보상금은 일종의 그 상여금으로 취급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상여금으로 취급해서 근로소득세를 잔뜩 부과하는 거예요. 일본 같은 데도 이걸 잡소득으로 해서 세금을 부과를 별로 안 합니다. 그 다음에 비과세한데 기타 소득하면 비과세한도를 줘서 그 필요 경비를 제공해 주는데 그런 것도 없어요. 무조건 종합소득세 포함해서 막중한 세금을 내야 됩니다.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그 발명하느라고 특허하느라 얼마나 많은 시력과 땀을 보내고 별도의 경비가 들었겠어요. 그건 관여 안 해요. 거기에 대해서. 그리고 이 직무 발명 소득세 할 때 소득세법 저는 잘 모릅니다. 우리 시립대 그 소득세법 전공하는 분이 거기에 조건부 종합과세를 하게 돼 있는데 그걸 싹 지어버린 거예요. 그걸 생략해버리니까 아예 근로소득세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제안하는 거는 이러한 그 여러 가지 문제점을 묶어서 빨리 우리 그 의원입법을 통해서든 우리 정부 부처에서든 특허청이든 과기부에서든 개선하셔야 됩니다. 여기 현재 아래쪽에 돼 있는 불공정이고 차별적인 그러한 그 교원에 대한 현직 교원에 대한
이런 중과세, 징벌적인 과세를 보다도 이 누구든지 직무 발명했으면 산업 디자인권이든 저작권이든 기술 특허권이든 똑같이 취급해서 8.8%의 기타 소득세를 매겨서 그분들의 사기를 올려줘야 된다 이거예요. 이걸 왜 안 합니까? 제가 3년 전부터 이걸 주장하고 여러 가지 공청회에서 했는데 전혀 진도가 없어요. 그 한민구 원장님께서 이거를 작년에 저희들이 그 책을 만들어서 뿌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전혀 그 진도가 없다 그래서 오늘 또 제가 이렇게 불려 나왔습니다. 따라서 이 연구자하고 정부는 하나의 친족 관계입니다. 서로 도와야 사는 관계 아닙니까? 경쟁 관계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로 협조를 해서 여기에 그 이 거기 징벌적인 세금을 좀 똑같이 해달라는 얘기예요. 다른 저 지적재산권처럼 그러면은 여기 기술 혁신적 효과도 나오고 또 경제사회적 효과 또 뭐 우리가 국가 기술력 경제 파워 이거 뭐 정말 굉장히 또 따라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결론으로 말씀드리면은 오늘 주제가 핵심 태도는 우리 교원 창업 장려 정책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과 현재 징벌적인 직무별명 소득세는 맞지 않습니다. 한쪽이 발목을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기 때문에 동반 발전해야 시너지도 없고 국가 경쟁력도 올라가요.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이 자기 직장으로 돌아가서 바로 이 악법을 개선하도록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백영규 교수님께서 네 번째 발제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발제해 주시면서 굉장히 강한 문제 제기를 하신 것 같은데 혹시 최희선 변호사님 주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아 예, 그러니까 이제 사실 참 조심스러운 부분인데 오늘 이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것이 그러니까 이제 연구자들의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정말 피땀 흘려 얻은 성과에 대해서 거기에서 받는 이제 보상금에 대해서 중과세를 받는다는 부분이 사실은 정말로 굉장히 심리적으로 그리고 실제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만듭니다. 근데 이제 또 이해가 되는 측면 중에 하나는 또 과세 당국의 입장에서는 사실 뭐 여러 가지 형평성의 문제라든지 뭐 이런 문제들도 함께 고려를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오늘 교수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이것을 단지 집단과 집단 간의 기계적인 형평의 문제로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나라의 미래를 짊어지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발전을 견인하는 연구자들에게 연구 역량을 높이는 그런 차원의 문제로 제도적으로 개선을 좀 해주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이제 패널과 발제자 중에 추가로 주실 말씀을 좀 들어보려고 하는데 혹시 추가로 주실 말씀이 있으시면 네, 의사를 표시해 주시겠습니까? 네, 대표님. 네. 네. 그 좀 전에 그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소득세 관련돼 있는 그 부분이 실제로 저도 이제 고려대학교에서 많이 체감을 했던 그런 부분들이고요. 실제로 2017년도 이후에 교수님들이 그 산학협력단을 보는 시선이 예전에도 사실 좋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교수님들께서 연구 개발을 하셔가지고 어렵게 만드신 그 기술에 대해서 대학마다 차이가 있지만 뭐 30%에서 뭐 많게는 더 많이도 이렇게 그 산학협력단 운영비 형태나 아니면 특허를 내고 유지 관리를 하고 연차료를 내는데 비용으로 이렇게 그 차감을 한 이후에 70% 정도 또는 이제 뭐 금액에 따라서 구간에 따라서 대학마다 차이가 있지만 50%까지 최대 뭐 이렇게 그 차감하고 드리는 그런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법이 개정이 되고 나서 소득세 이후에 사실 많이 대학 현장에서는 이 그 좀 더 이렇게 차가운 분위기가 좀 더 이렇게 냉랭해졌다고 그래야 될까요?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많이 있었고 교수님들이 하소연을 되게 많이 하십니다. 뭐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2017년도부터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국회나 정부 쪽에다 이러한 제안 요청을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입안을 해서 개정을 하고자 이제 노력을 했는데 실제로는 아직까지는 이제 뾰족하게 결론이 난 건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이 부분은 꼭 교원이라는 그 부분을 떠나서도 전반적으로 보면은 이거 큰 그림 내에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국가
그 지식재산 쪽 관련해서 특히 이제 IP의 실질적인 활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여전히 우리나라의 IP는 좀 더 스케일업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논문 연구를 하면서 우리나라에서 갖고 있는 지식재산의 강도 분석을 쭉 해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빅데이터 시스템을 통해서 강도 분석을 쭉 해보니까 우리나라에서 갖고 있는 특허의 약 80% 이상이 특허 강도 하위 30% 구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사실 하위 쪽에 있는 그 좋은 씨앗은 많은데 그걸 좀 더 높은 기술 강도를 갖고 있는 형태로 좀 이렇게 후속적인 투자가 많이 돼야 될 필요가 있고 연구자들을 많이 독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이 전반적인 특허 강도의 분포가 그래프 분포가 미국의 주요 대학하고 비교를 해보면 거의 같은 식의 정반대의 경향을 보이고 있거든요. 미국 대학 같은 경우에는 좋은 씨앗이 있으면 연구자를 독려해서 더 좋은 기술이 계속 스케일업 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형태의 제도적인 틀을 계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고 있는 반면에 좀 전에 말씀하셨던 이 소득세와 기타 소득 관련되는 이 부분은 뭐 다소 시대적인 흐름하고 역행하는 부분이라고 저도 생각을 해서 좀 시급히 개선이 돼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혹시 정형일 교수님께서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이 세금 문제는 그 저는 이제 그런 거 어쩐지 동료 교수님들 네. 입장을 들어 어떤 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발명자 보상을 받으셔야 되는데 안 받으신 분이 계세요. 세금 문제 네. 때문에 그렇다 네. 그러시고요. 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아까 기술주제에서랑 산업협력단의 네. 문제에 있어서 네. 저는 이런 거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지금 발명자 보상에 대한 이제 이슈가 지금 나왔는데 산단에서는 발명자 보상에 대한 어떤 그 적법적인 그게 있는데 네네. 기술주제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기술주제에서 자회사가 대학 입장에서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네. 거기서 어떻게 보면은 다일루션 돼가지고 본인은 어떻게 보면은 거기서 기술주제에서 어떤 성과를 냈는데 다른 자회사랑 같이 이게 다일루션 되면서 성과를 못 받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네네. 제가 보기에는 산하협력단과 기술주주회사와의 그 관계가 네. 명확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혹시 네. 제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네. 백 교수님 혹시 네 사실 그 저희들이 작년에 그 저희 책을 낸 게 있어요. 그 이런 문제에 대해서 기술 이전에 대해서 근데 각 학교별로 통계를 보면은 굉장히 중구난방입니다. 그리고 실제 발명자가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은 이제 차포 다 뛰면은 이제 조금 남는데 그나마저 세금으로 다 뺏기기 때문에 실제 마이너스라는 그 부분이 세 분이 신고가 됐었어요. 제가 정말 그 사람들이 내가 왜 발명을 했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제가 권을 드리고 싶은 거는 전국에 산학협력단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이 논의를 해서 어떤 컨센서스를 만들어가지고 자 이러한 소규모는 이거는 발명자에게 80% 주고 학교가 20% 갖자 또는 또 조금 늘어나면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그 통일된 법안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의견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면면을 보면 학교도 뭐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권리도 당연히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발명자의 의욕을 꺾지 말아야 된다 얘기예요. 내가 이거 발명해봐야 차포 다 뛰고 남는 건 나에겐 빚밖에 없더라. 그게 나오지 말아야 돼요. 그게 근데 현실이에요. 그래서 빚 좋은 개살구가 되지 않게 하려면은 이게 산학협력단하고 발명자하고 이런 그 또 그 정부의 그 세금 부처 또 이런 것들이 좀 논의를 해가지고 컨센서스를 만들어주셔야 발명도 그 신이 나고 그 또 산업 개발도 빨리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발명자 입장에서 보면은 이거 발명 아주 해봐야 세금으로 다 뛰고 이걸로 다 뛰고 나중에 오히려 벌금형에 그것만 받는다면은 이거 누가 발명하겠어요? 그런데 그거 빼놓고 나머지는 다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순서가 이 발명자에 대한 예우부터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음 단계 여러 가지 뭐 거기에 산업화니 뭐니 기술화니 뭐 이런 걸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순서를 좀 바꿨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발표해 주신 혹시 그 이수 변리사님 네, 혹은 우리 이지훈 사무국장님 추가로 주실 말씀이 있으시면 조금 네, 기회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네. 아 뭐
네, 제가 세법상에 관련돼서는 사실은 굉장히 민감한 이슈이기도 하고 저는 제가 이제 발제했던 내용하고는 조금 다른 내용이라 제가 뭐라고 드릴 말씀은 없고요. 다만 사실은 이제 오늘의 포럼의 내용이나 그 다음에 제가 발제했거나 다른 분들이 다 발제하신 내용 모두 다 어쨌든 우리나라가 지금의 창업의 열기에 있어서 기술 창업이나 교원 창업이나 아니면 이제 대학원생 창업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그 걸림돌들로 인해서 그다음에 보이는 시선이나 여러 가지 모랄 해저드 문제들이나 뭐 그다음에 지분 구조의 문제들 때문에 이게 뭔가 이렇게 진전이 안 되는 부분들을 뭔가 그 해결해 나가야 된다는 거에 대한 부분이 모두 다 이제 컨센서스는 있는 것 같고요. 다만 그 제가 이제 저도 이 이슈를 가지고 공부를 하면서 느낀 게 이제 교원 창업에 관련된 이슈들이 자꾸 너무 공적인 개념으로 간다. 그러니까 가서 뭐 세금 문제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공적인 개념이 들어간다기보단 좀 시장 경제나 자유에 맡겨서 이게 뭐 VC들도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그 전체 산업이 확산될 수 있는 방안으로 제도들이 개선이 되면 더 그러니까 모든 정책을 세울 때 모두 다 좀 어떤 규제를 하는 거에 대한 초점보다 좀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약간 자유를 프리덤을 줘서 시장 경제에다 맡기는 방향으로 이런 것들을 제시하는 것들이 좋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세금의 문제도 그런 이슈로 아마 고민을 한다면 교수님이 지금 백 교수님 굉장히 네. 많이 화나셨는데 해결이 되실 수 있을 부분이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준 사무국장님 입장에서는 혹시 교수님이 이제 세부적인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아까 이제 발표하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제 구성원에 의한 창업, 그다음에 이제 조직에 의한 창업, 연계된 창업 부분에서 봤을 때는 실적으로는 구성원에 대한 세무 이슈는 이제 소득세나 그러니까 그 근로소득세나 아니 기타 소득세에 대한 부분이 있겠지만은 산업협력단이나 지주회사로 오게 되면 굉장히 세무적인 이슈는 더 커집니다. 실적으로는 이제 산업협력단 비영리 법인이지만은 그 고용 목적을 사업을 위해서 이제 그 영리사업, 수익사업을 하게 되기 때문에 법인세 이슈도 있고요. 근데 공익법인인데 실적 수익사업을 하기 때문에 증여세 이슈도 있습니다. 그리고 공익법인이 이제 특허 같은 이제 그 IP를 기술 이전을 하거나 기술 투자를 하는 경우 부가세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걸 투자회를 회수하고 나서 발명자한테 보상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주회사에서는 실적으로는 교수님의 직무발명에 소속된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 발명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회적인 보상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이제 부분이 있고요. 그렇게 되면 실적으로는 기타 소득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부분 이슈가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전반적인 세무 이슈가 이제 꼭 발명자만 연결된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교수님이 창업을 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거는 뭐냐면 그걸 실행한 주체인 산업협단이나 아니면 지주회사가 있기 때문에 실적으로는 발명을 하는 프로세스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꼭 발명자에 대한 세무 이슈만을 따지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거기에 이제 밸류체인의 이제 선수들, 키플레이어들에 해당되는 세무적인 이슈들도 같이 전반적으로 다뤄야지만 궁극적으로 이제 발명자에 대한 그 세무적인 이슈도 같이 풀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학교에서 창업지원단 맡고 있는데요. 이 대학기술사업화, 교원창업 활성화 관련해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문제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제도 개선의 여지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것 같고요. 진전이 더디다라는 말씀은 굉장히 마음 아픈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결국 대학, 정부, 사회가 공감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공감을 만드는 데도 조금 드렸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발명자의 의욕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한데 이 발명자의 의욕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등한히 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토론회를 끝내기 전에 사전 질문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소개시켜드리기에는 시간이 조금 부족하지만 한 세 가지 정도만 말씀드리고 저희가 공감을 가지고 이런 고민이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특허법인에 계신 윤상원 팀장님께서 교원 창업 프로그램이 실패할 경우 학교에 복귀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을 법제도는 고려하고 있습니까? 라는 이제 질문을 주셨고요. 학교에 계신 교수님께서 교원 창업 기업에 대한 대상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분명해질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주신 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런 질문도 있었는데요. 학교와 회사에서 공동으로 기여한 경우 지분 설정을 위해 참고할 만한 기준, 가이드라인, 유사 사례를 찾아보기 힘듭니다. 분명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말씀도 주셨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말씀을 주신 것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공유를 할 수 있도록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발제와 토론 통해서 한 가지 확실해진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분명 대학은 상아탑으로서 역할을 해야 될 테고요. 앞으로 계속 역할을 하게 되겠지만 앞으로 기업가적 대학으로 진화하는 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상 저는 대학 경영 환경이 굉장히 많이 변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대학은 관리가 아니라 경영의 시대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산학협력, 기술사업화, 창업이야말로 모든 대학의 제2의 장학에 있어 핵심이 될 것이라는 점은 너무 명확해 보입니다. 모두 같이 미래 한국적 기업과 대학의 모습을 기대하면서 오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국가지식재산위원회,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한국과학기술한리원, 그리고 정상조 위원장님, 이율 회장님, 한민구 원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